오늘 특별 간증 집회 시간으로 예, 지금 이어질 것 같는데 이 간증해 주실 분은 예, 남산동 소재거든요. 주소는 아마 이 왕성교회라고요. 교회 예, 승 오김 집사 님께서 간증해 주신데 아마 오늘 저기에 또 설교 들으려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수요일날에 광고했죠. 예, 또 광고 듣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안 나오시 오늘따라 왜 많이 안 나왔네 또 예. 그래서 저는 이 성 집사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윤 집사님 테이프 주는 걸 듣고 제가 좀 생각해낸 바가 있어요. 내가 이 목회 출발할 때 내 나름대로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 큰일 났네.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다 천국 갈 것이야, 이거. 구원 못 받을 분량이 너무 많다. 나는 믿어요, 그걸.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 연결을 본 것도 있고, 저는 그걸 다 말을 못해요. 그러나마,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슬피 울면 이를 간다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걸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뭘 믿냐면은, 내 주위에 둘레둘레 신앙하는 그 다수를 더 믿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백보자 심판대로 딱 쓰면은 단체로 심판이 아닌데 성경에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겠어요. 각자 행한 대로요. 단체가 아닌데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이렇게 의정청하게 하니까 그게 단체로 의정청해가 그래서 위로받으러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 하도 안 믿으니까 오늘 집사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나 어떤 분이 성교사인데 몰랐는데 예, 조금 전에 내가 대화 잠깐 나눴고요. 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교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에 어디로 간증을 가니 한 시간만 해달라고 하고 얼마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거기에 맡기는데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전화 대화 중에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 교회는 간증을 하다 하면은 뭐 그런 걸 제한받지 말고 여기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 4시 반이죠? 그럼 시간 많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제한 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근데 나는 여기 쓰신 분이 누구든 쓰면은 하나님이 여기 쓰는 사람 이분을 자꾸 쓰는 겁니다. 내가요 성령님이 이렇게 쓰는데 수독시켜야 할 권한이 없어 제가요. 예?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로 산대요. 그러고 이 책 그 간증 내용 부분에 몰라 어떤 간증을 나도 들어봐야 알겠는데 상당히 이 취해 좀 이 목사를 좀 치는 내용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다 알겠어. 예? 왜? 나도 잘못된 거 간증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깨달음 있는 것도 빨리 회개하고 예? 살궁리를 해야 되지. 그거 덮어둔다고 하고 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제가 덮어둔다고 그 일이 덮어가 될 일이라면 나도 좀 숨기겠는데 그게 안 돼요. 예? 하여튼 꺼잡아 내갖고 치료될 건 빨리 꺼잡아 내가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그렇다니까요. 숨겨야 될 것은 뭐 그걸 보물 던지라고. 빨리 피해가 빨리 돌았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교회 전하는 주 메시지가 회개는 인간의 고통을 들어보는 최고의 능력이다. 회개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들어버리는 최고의 능력. 회개는 축복을 땡기는 최고의 지름길. 회개요, 회개. 회개.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간증이
간증은 개인의 이 경험 체험입니다, 체험.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지식이 플러스가 성령으로 뭐 감화도 받고 할 겁니다. 그대로 믿어지면 되면 믿대. 그런데 어디 꺼지나? 간증은 간증이요. 근데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안 들으면은 여러분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간증은 안 들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은 설교를 안 듣고 회개한다면은 설교를 우습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은 지옥감이 돼요. 근데 이 간증은 여러분들이요 들어서 네 이 참작을 하시고 예, 영적인 간증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나마 간증은 간증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계에도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막 호소가 있어요. 막 대단한 속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속는 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증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오늘 예 오늘 간증을 듣는 가운데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지산에 나올 때 예,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립시다. 성이복 집사님 아 성옥입니다. 아, 성이복이라고 부르면 더 좋겠구만. 왜 옥이면 가만있어 보자. 마이크를 예.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남들 같이 잘나고 말이나 잘하면 제가 진작 이 일을 순종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회개케 했을 텐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많은데 부족해가지고 안 하려고 빼놓고 지다가 작년 95년도에 제가 정말 죽을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순종 안 하고 죽으면 원치 않는 곳에 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나가지고 또 날이 새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3월 달에 96년 3월 달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고 세상 일을 하려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두 손을 들었어요. 막상 두 손을 들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좀 한 집사가 이 앞에 서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 많아가지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해서 이제 전하는데 들으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시면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었어요. 시집의 친정에서도 예수를 안 믿었고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는 참 병 고치는 일도 많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도 우리 가정의 개인들에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오늘 저기 이곳에서 그것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라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는 자는 천국에 못 가게 돼가 있어요. 내가 안 받은 걸 받았다고 여기서 전하면 저는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면 저도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서지 않으라 했는데서 그만큼 위험한 자리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정말로 많아요. 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데 어느 이래 교회 가면 뭐 한 시간 해달라 뭐 이래 보면 그거를 시간 조절하자면 내가 힘이 들어서 오버할 때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는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시간 제한 받지 말고 다 하라 하길래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 이 말씀 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됐다 거짓이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고 믿음으로 해당이 되고 성경 말씀으로 합당하다 싶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열매 없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개인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 한 분 하고 제가 이제 1번에서 32번까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리 그리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모여서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단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재단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약에 쓰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양무리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상 아버지의 위로를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해내야 되겠으니 아버지의 기도해서 나가서 전할 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영생을 얻도록 믿음 준비하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자님과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심령과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기를 원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의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전한 거는 천국과 지옥을 제일 1차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예수 믿게 된 동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우리 시어머니가 법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 했지요. 친정에서 또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거 지났는데 본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요. 근데 성령 받은 기억이 도대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답변하기를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성령 받은 기억은 안 난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다. 이러니까 아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래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교회 가도 성령 받아라 하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이고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필히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봐서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봐서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왜? 어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내가 예수님 참 정인이 못 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만 있었지 예수님을 남한테 소개를 못 했어요. 이 예수님을 소개 전도를 못 하고 정인이 이 세상 제 심판 내가 저 재판장에도 가봤어요. 정인으로 교통사고 나가요. 그거 가보니까 아무나 정인 사이 안 세워요. 그 사건의 목격이 확실한 자만 정인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지. 만나지도 않은 거 어떻게 전합니까? 그 우리가 만나는 길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만나가 또 있고 기도하다 만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믿음이 확실해야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 보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저는 아직 그 단계에 그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닌 게 어딜 다녔느냐 하면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왜? 성경 볼 시간은 없고 벌어먹느라고 이제 부흥집회 가면 찬송 많이 부르지 통성기도 많이 하지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마다 목사님들이 막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이 갔는데 그때 84년 12월 달에 또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바지나 입고 갈 긴데 성령을 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받으려고 뭐 집회에 많은 참석은 했는데 성령 받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거든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받으러는 갔지만 그 받는 방법을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그때까지 7, 8년 신앙생활 한 것 중에서 그날 적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마귀들을 무정하게 가두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쫙 가르쳐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 내가 그날 엄청난 감사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고 나는 또 개인 기도를 점이 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싶고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마음 깊은 속에 전에는 입으로만 요 감사를 했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거든. 그날은 거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다 마치고 감사하고 집에 올라가는데 성령 받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어디선가 그래 불덩어리가 날 위해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달려오는 것 같은데 내 몸에 딱 닿는 순간에 내가 막 아이고 뜨거워라 감이 막 이거보다 기도실이 한 다섯 번은 더 그래 대글대글 구부렸어요. 생전 처음이라 아이고 내가 성령 받은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내가 성령 저기 뭐라 은혜 좀 받아보고 성령 받아가 잘 살라고 하다가 아 여기 와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지야 회개 나오고 감사 나오고 그지야 방언이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예 형용할 기력 내가 방언 받는 사람 보다 못했는데 이 해가 꼬부러 가고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난 정신이 돌아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죽는 줄 알아가지고는 절제 좀 하려고 하니 절제가 됩니까 마마 이 막 월남 치마에다가 그지야 동지서 딸이라 너의 쏙 빠지 막 내복 이래 입고 가나 놓이기네 그지야 막 이쯤 다 올라갔는 거야 구부러 놓이기네 야 울고 난리가 났는 거야. 그래 너 하긴 하고 나니까 절제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도가 딱 되는데 그지야 내 정신이 돌아오고 이 생각이 들어오고 아이고 이제부터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가면 막 전도지를 막 이렇게 찍어놓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면서 증거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내가 예수를 증거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참 그 성령받고 막 한참 두글고 일하니까 한 4, 50명 있어요. 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절 보고 아우 집사님 되십니까 하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근사라 하는데 이자 먹었지만은 아유 우리는 평생 이 성령 한번 받으려고 기도원도 많이 당기고 기도 저 금식도 많이 했는데 못 받았다면 집사님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요. 아이고 나한테 모르겠다고 나한테 난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버스 타고 하면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운전사 아저씨한테 딱 올라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무 선택의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인데 지금 기회라 감수 전하고 또 막 버스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손님들에게 다 전했어요. 한 장 드리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안 싹싹한데 복음도 날라가요. 예. 웃음도 나오고 애교도 나오고 예. 그 마음이 신기지기 위해서 막 기쁨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다 전도했어요. 그래 받고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성령이 계속 뭘 시키냐면 기도를 시켜요.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밤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때도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래요. 엄마 엄마 엄마는 요새 정신 돌아간 거 아니냐고 왜 그래 자꾸 중얼거리고 이상한 말을 하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 나는 막 한량없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하는데 아이고 이제 또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막 쉬지 않고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도 기도 시키고 막 내 평생에 그렇게 기쁜 게 처음 봤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뭐 기쁜 일 하나 그 제목 있을 때 기쁘지 그거 뭐 없어지면 또 뭐 안 기쁘잖아요. 이 성령은 예 무한한 기쁨이 넘쳐 흘러요. 무한해요. 그 마마 얼마나 넘친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가 좋은데 이제 하나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때 내가 이제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저씨는 리비아에 근로자로 갔고 나는 이제 그때 조금 벌어 보탠다고 이제 바출불 댕길 텐데 이래 갔다 오면은 아이들 밥 먹는 거 딱 보고 놓고만 이유 없이 그 산에서 막 기도원 저 옆에 그 부흥회 집회한다고 그거 부터 막 그거 보고 찾아갑니다. 약속 혼자. 그래 한날도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성령 받기 전에 이 앞자리 못 나왔어요. 절대 못 나왔어요. 맨날 뒷구석에 앉아라 그래 앉아가 예배 드리고 쏙 나가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뒷자리 못 앉겠어요. 왜?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얼른거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자리 가서 다 은혜를 받는데 그날도 역시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임하는데 나는 한량없이 좋지만은 이 예수를 믿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똥 미친 것이 저래 미쳐야 뭐 믿어야 되는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찬양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 잘못된 일 있지만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 사람한테 범죄하는 제가 되기 싫으니까 맨 뒤에 가서 하나님하고 아주 은밀하게 묵상으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가는데요. 가는데 중간에 가니까 예, 휙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예, 정신이 몽롱해 휙 쓰러져요. 근데 기도원에서 만난 아가씨가 이제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저한테 와서 막 집사님 집사님 왜 이러시느냐고 막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가씨도 자기가 손 대서 죽었다 갈까봐 자기도 지금 무엇이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고 있는데야. 그러면 그 아가씨가 들 때 내가 여기서 죽고 달라고 우리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간절한데. 아이고 어려야겠노. 국민학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내 우리 아이 아저씨는 리비아에 근로자로 갔는데 세상에 내가 은혜 좀 받아가지고 잘 살라 하다 여와서 죽다니. 아, 차라리 성령 받지 말고 그만 그대로 살걸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왔었어요. 오면서 뭐가 됐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어서 죽고 다는 우리 집에 전화 좀 해달라고 이 소리가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아 죽을 때 사람들이 유언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 살아있을 때 유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하고 내 영혼이 어디론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제 좁쌀 내기만큼 남았는 거예요. 좁쌀 내기만큼. 그 내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좁쌀 내기만큼 남은 저 영혼과 저 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죽는구나. 나 그랬는데 야 천군천사가 어디서 왔는지 짜고 와버렸어요. 아, 나 그렇게 조금까지 남편 걱정하고 그지 자식 걱정했는데 천사 딱 맞고 천군 천사 딱 맞는 순간 그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지고 그 인도를 받아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전체적인 건 다는 안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울었습니다. 예수님 내 예수님 날 여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나 이제 세상에 가기 싫다며 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거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가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목적 하나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울었어요. 울음이 어떻게 울었냐면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땅의 복이나 육신의 병이나 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노라 이렇게 하세요. 그 간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저씨가 날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두드리 맞기도 많이 두드리 맞고 욕도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욕은 다 했었어요. 저한테 온갖 누명 다 씌우고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계획적으로 괴롭히는 자고 자기가 그래. 왜냐하면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니한테 내가 졌다 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가면은 2시, 새벽 2시, 4시 돼야 집에 오고 일찍 와야 12시인데 그날은 새벽 2시에 왔어요. 2시에 가지고 날 깨우는데 나는 자는 척 했는 거예요. 왜? 있나면 또 시끄럽고 밤새도록 막 술지정하기 때문에 자는 척하면 안 깨울랑 싶고 자는 척하니 결과적으로 깨어앉으려네. 딱 일어나보니까 흰 종이 한 장하고 요런 종이 한 장하고 볼펜 한 장하고 한 자루 하고 칼이 하나 있어요. 가위 깎는 칼인데 옛날에는 자루까지 서댕으로 된 칼이 있었다고요. 꼭 칼을 하나 딱 준비해놓고 오늘 저녁에 예수 안 믿는다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아들 둘 다 닦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에 뭐냐 하면은 아 지금 이 시간만 내가 몸이 날락하면은 그만 자해서 내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자해서 가고 내가 또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진심으로 안 믿는 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 하시겠나 싶은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위급한 지경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정스러운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쓰라는 거예요. 막 재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잡고 와가지고 막 되는데 그런 내가 말씀도 들으세요. 나는 당신만 오늘 되게 안심하고 세울 것 같으면은 안 믿는다 하고 내가 또 믿을 수도 있고 내 마음으로도 안 믿는 것도 아니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중스러운
좀 가정스러운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안 믿고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묻더라고요. 깨어앉아요. 아들도 2시 돼가지고 깨어놓으니 뭐 잠도 올게 안 깨고 이런 상태. 너들은 어떠냐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예수 안 믿고 못 산다고 덜덜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던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관으로 나를 안 찌르고 땅바닥을 찌르던 방바닥을. 그런데 그 우리 아저씨가 막 찌는 바람에 칼이 칼로 손이 미끄러 내려가서 이 손을 비가지고 오른손이 지금 이게 꼬부라지질 않아요. 피가 철철철 나고 난리가 났었지.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 남편이 밤마다 와서 개가 피고 예수 안 믿으면 어? 살주중 믿으면 죽인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부인하네. 그때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뒀더라. 세상에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전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서 알아주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울 때 왜 달래만도 울듯이 알아주면은 내가 막 그만큼 울어서 예수님 그것도 아시나이까? 그것도 아시나이까? 가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인 줄 아느냐 이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성 놓고 뭐 한두 번 해야지요. 이거 말을 다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와서 하루 종일 또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만 자해서 저기 앞서고 자해서 가면은 달래면 나을 것이고 달면 점점 더 해리한 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깨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아 술 먹고 일단 저 뒤에 거 물어보고 앉아서 나 가면 피해야 되겠다. 잘 때까지 피해는 수 빼듯이 그거 이제 대문 밖만 나오면 시골에는 막 전부 들판이라 놓여 있어. 어디서 풀숲에 숨으면 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술이 챘기 때문에 더 못 돌아오지요. 시골에 가면 비가 오면 막 그 땅에 내려가서 돌만 있지 울퉁불퉁한데. 그래가지고 막 한나라에 집에 와서 또 시작하려 하더라고요. 나를 막 괴롭히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나가지고 뽕나무, 그때 5월달이라 뽕나무 숲에 가서 가만히 숨었었어요. 숨었기만 집에서 욕을 하나 자더라고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 얼굴 들고 그 이튿날 못 나갈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뽕나무 집에 가서 요래 숨은 걸 보여주시면서 봐라 너희 남편이 와서 이렇게 괴롭힐 때 뽕나무 뒤에 숨은 거 네가 기도했잖니 가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하고 막 쫓겨간 사람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봅니까? 그 가서 보니까 돌 있는 거 풀 있는 거 막 싹 다 보여요. 칼라로 내가 아이고 예수님 그것도 또 아시나이까 가 또 그것뿐인 줄 아느냐 게요. 또 한 번은 그 우리 뒤에 밤나무가 있는데 그지야 또 막 그 도망가면서 신발 찾을 수 겨를이 없어가지고 막 쓰리빠 신고 갔어요. 갔는데 시골에 가면요 풀도 많고 요 밤송이가 말라가지고 찌르는 데도 많고 밤에 가면 모기도 많고 이렇거든. 그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또 한 번은 산골짜기 가가지고 이 밤이 설 맞으면서 왜 주변에 또 찾아올까봐 또 제 양반이 하늘날은 아주 깊은 산골에 가서 혼자 죽으면 죽고 가야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장면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지만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했고 대적하지 아니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세요. 한 분은 대구 있을 때 수요일날 우리는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안 오거든요. 항상 오기 직전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수요일날 집 오니까 문을 거꾸로 잠갔어요. 방에 도저히 못 들어갔는 거예요. 열어주면 아들도 그날 막 죽는 날이라 애들 문 열어주면 죽는 날이라 그래가 이제 내가 혼자 옥상에 가서 기도 한 장면도 보여주시고 그래 했는데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도 많겠지만은요 첫째 핍박받을 때 참고 기도해주라는 거 진짜 하나님 그걸 사랑하신 게지 뭐 내가 남보다 잘한 건 없는데 이제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막 울었지요. 뭐 예수님 예수님 날 저 세상에 보내지 말라 하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다 하면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또 막 울었어요. 울으니까 천군 천사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향기로운 이 세상에는 세면바닥 딱딱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먼지가 있습니까? 티끌이 하나 있습니까? 그지? 정리정돈이 잘 된다 막 향기 진동하고 예 너무 좋아요. 내 이어 들어오다니까 아카시아 꽃 냄새 그 향기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내가 안 그래도 계속 야 우리 그 신천 대로에 그 가면 신천 그 대로에 요새 물이 있어가지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것도 물이라고 구경 나왔나 싶어요. 너무 더러워서 천국에 가면요 기가 막혀요. 조금 전만 해도 남편 걱정, 자식 걱정했는데 내가 안 오려고 얼마나 울던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 하면 생명수 강가예요. 생명수 강가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지? 너무너무 뭘로 다 표현을 못해. 천국에는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단 바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물 있는데 가면은 자기 그림자가 밑에 보인다고 사람 형상이. 천국에는 형상이 안 보이고요. 사람 심령이 딱 보여요. 심령이 보이는데 이 더 해결치 않는 심령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제 심령을 딱 보여주세요. 제가 없어서 그곳에 간 게 아니고 회개에서 갔어요. 회개에서 사함 받아 갈게요. 제가 간 게지.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심령이 더러운 자는 이곳에 못 온다.
신령이 들어온다는 이것을 모르는데 신령이 어떤 자? 회개한 자.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없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대 회개한 자가 간다고 하시면서 저 세상에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그것도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막 3일 동안 있는 저기 했는데 이 땅에 와서 3일 동안 미끌미끌 합니다. 내가 지금 여튼 난 골드 마사지도 한번 안 해요 지금요. 그 갔다 와서는 화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깊고 해가지고 골드 마사지도 안 하고 뭘 바를까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바를 거 있으면 로션 정도 하나 바르고 이러지. 내가 뭐 스킨이 있습니까? 골드가 있습니까? 마사지를 한번 합니까? 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오래 막 영원히 있고 싶더라고요. 너무 물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여름에 더울 때 이제 또랑에 가도 좋은데 그 친구에 무엇으로 비교를 하겠습니까? 엄청나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옷 좀 오래 입고 싶은데 뭔지 모르게 내 마음과 시선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생명수 가까이 생명 가을란 거지. 있는데 세상에 가는 것마다 더 좋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유 세상에는 과일이 있어도 암만 맛있고 좋아도 풀이고 한 꼬든 하나는 태양 덜 받을 때는 풀이고 한 더 받은 데는 풀고 안 그러면 더 갈라지고 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적당한 크기에다 색깔에다가 막 너무 좋은데 내가 이래서 속으로 마음으로 아 저거 하나 먹고 싶다 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입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는데 이미 입에 와서 먹는데 그 맛이 내가 씹어 먹지도 않았는데 그지? 입에 와서 딱 닿는 순간 이 맛과 향기가 발끝 머리끝까지 쫙쫙쫙쫙 다 퍼지는 거예요. 그 맛이야말로 막 비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내가 맛있고 좋다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너무 좋은 걸 보고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또 오래 있고 싶었지 예수님하고 오래 있고 싶은데 또 천군 천사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 간 곳이 장차 우리들이 살지 믿음에서 이쪽에 살지 그래가지고 직접 집안에는 안 들어가봤지만 멀리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집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거짓말은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 했지. 근데 뭐냐 하면은 저기 예수님 앞에 제가 세 번을 물었어요. 예수님 저기 보이는 집이 누구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두 번째 물어도 대답은 세 번째 물으니까 네 집이다 할게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어찌 저리 좋은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이렇게 너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전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하늘의 상이 크니라 이까지 전에는 나라고는 않겠지. 그래가고 있는데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가정이라야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20m였어요. 근데 시골에는 눈비 오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안 들어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눈비 올 때마다 우린 걸어서 다녔어요. 교회 가는데 2시간 걸어서 아들하고 가지요. 걸어서 집에 2시간 오는데 시골에는 고신축이라서 그때 당시 아들 새우깡 하나도 못 삼이게 하더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거 지킨다고 그 먼 길 오면서도 아들 새우깡 하나 안 삼이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아들 넘어지면서 막 울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그 모습을 칼라도 쫙 찍은 걸 보여주면서 부하라 너는 그 먼 길이 멀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줄 서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시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게 너는 내가 오늘 저기 이곳에서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하도 막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전하는데 지금 믿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뭘 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되 평생에 한 헌신과 흥건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 안 된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했는데 상달된 사람이 있는데 이걸 꼭 가서 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냐 하면은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어느 집사님인데 돈이 많아서 돈도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받으리고 성가대도 하지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지요. 또 여전도의 회장도 하지요. 이런 각 부서에마다 앉은 데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돈도 엄청 많이 받지고 또 목사님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건 평생 한걸 안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어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걸 받지 그 많은 걸 봉사했는지 어찌 했겠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계던데 그 사람은 예수 내 앞에 한 것이 아니고 목사 앞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 말 했다고 자기는 어렵다고 나타내려고 한 게지 내한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집사는 아주 초라하고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딱 3천원 봉투에 내가
감사할 건 그렇게 큰데 돈을 왜 이렇게 적게 받치노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실까봐 이름도 안 쓰고 그 사람 거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가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부 사람 때문에 얼굴 봐서 체면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빨리 가서 믿음으로 하라고 예수 내 앞에 하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믿는 거 어차피 드리는 거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나 봉성 모든 것이 난 이걸 누가 이웃한테만 예수님한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 이제 제가 물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어떡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아저씨가 리비아에 대우에서 이제 근로자로 갔는데 미국하고 전쟁이 났어요. 두 달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편지 한 번 쓰고 어디 전화 오던 사람이 두 달 동안 소식이 없는데 미국하고 전쟁이 났는데 우리 나라 그 유수 9시 유수에는 유리창 정도만 깨졌고 근로자들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마음이 놓이는 거 가정거리. 그래가 제가 그때 시작한 게 아침 금식. 저녁으로 철화를 갔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 집에서 염려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 남편이 와서 지금 금식하고 철화하고 있잖니. 리비아에 그건 전쟁 났지만 네 남편 머리털 하나 안 사가고 네 앞에 내가 딱 보내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약속한 이 금식과 철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남편 나올 때까지 하라고요. 그래, 그때 내가 계산을 대보기 9달 남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달 동안 너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늦지도 말고 정한 시간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너한테 무한 복을 준다게요. 그래 난 육신에 뭐 돈복이나 받는 줄 알았지. 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뒤는 이건 아직 이거 뭐 전초전이라 아주 적은 게 뒤에 가면 엄청나요. 이 일을 안 하려고 제가 야 10년 동안 뺐다니까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나는 복을 준다 하길래 뭐 돈복이나 좀 받는가 할때 세상에 이 영적으로 이 많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금식도 잘하고 철학도 잘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딱 가르쳐주신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 철학, 봉사, 헌금 각종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운한 것을 하나도 안 갖고는 거예요. 안 갚기만 하면 당연하지만 해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사람 앞에 약속한 게 아니니까 한 거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 못했거든 해결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그걸 빨리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수히 많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너는 교회 가서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먼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세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 허담해 주신 건 뭐냐면 저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시골에 이제 3년 가서 살다가 대구에 나왔는데 소를 제가 3마리를 먹였어요. 3마리를 먹였어요. 한 마리 250만원 갈 때 예수님께서 팔으라 하는 거를 난 그걸 모르고 미련스럽게 1년에 한 마리씩 주시는 줄 알고 그걸 축복 그 계시 주실 때 이거 오판단 해버리면요 엄청난 손해가 가요. 저희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한 동네에서 똑같이 샀는데 그 집에는 우리 두 마리 놀다 한 마리도 못 났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마리씩 줬는데 그 임신했을 때 팔으라 하는 거를 나는 그거를 갖다 해마다 한 마리씩 준다는 걸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놔뒀다가 세 마리 파는 게 120만 원 받았어요. 그런 고생하다가 그런데 처음에 거기 암수 한 마리가 첫 새끼 뱉을 때 250만 원 한 동네에서 살라간 걸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11조를 내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지. 예수님 남편이 저에게 끊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12만 원 그때 크더라고요. 80몇 년도니까 82년도 83년도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대구 가서 벌어가지고 하나님 행성 닿는 대로 예수님 앞에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못 갚았는데 11조 그거 안 냈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11조 그걸 왜 안 바치냐고 3년이나 됐는데 아이고 예수님 바치지요 바치는데 내가 지금 본교회 저기 상주까지 가기는 힘이 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조금씩 힘든데 내려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교회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니 뭐라 합니까? 낸다 해야 되지. 항복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이야기 드려야 되지. 그래 이제 한다 했습니다. 한다 갔는데 그래 저기 뭐라 예수님이
가극을 낳는 전도를 많이 해라 해요. 내가 그 이런 건 다 뺏었는데 오늘은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성가대 밥 한 거 난 반 솜씨 없어 반찬도 못 하고 밥도 못 하는데 설거지인 줄 압니다. 내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설거지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혹시 안 할까 싶어 이걸 뺏었는데 오늘은 이제 상실하게 목사님이 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난 반찬 솜씨도 없고 밥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설거지는 잘하는데 내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 한다고 뭐라 하시오. 너는 가까이 기도해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만 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 뭐냐면 넓은 도시 하늘을 보여주세요. 큰 도시를 하나 보여주시고 아주 초라한 시골 새집 산골짜기 드메 산골 한 집 떠문떠문 있는 새집을 보여주세요. 그때 제 생각에 아 뭐 저 새집 있는 데 가서 전할 거 있는가 저 넓은 도시에 가서 전해도 새 식구만 이 새집 식구만 지금 돌아올 똥 말 똥인데 여기 가봤자 어때 뭐 사람이 많으며 전한다고 다 믿는가 나 저 넓은 도시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아시고 너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가지고 한 집이 있거나 두 집이 있거나 네 발길 닿는 곳곳마다 네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뭐를? 예수 믿으면 천국 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만 전하면 너는 뿌리기만 하면 거두는 건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그 뭐 숫자 뭐 이런 걸 절대 넣지 말고 오직 발길 닿는 데까지 끝까지 예수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발가 전한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는 왔는데 잠깐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그때 철야할 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컷 자다가 교회 가면서 내 오늘 철야하러 간다 간답니다. 그건 기도하러 간다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새 저기 뭐라 그 청문회 하는 거 보고 세상에도 잘못한 게 세상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데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말한 대로 전부 심판을 받아 신문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쓸말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 해결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쓸모있게 그러시면서 하시면서 가셔요. 그러고 또 10시 돼가지고 기도 철학 때 모여가지고 12시 돼서 1시 돼서 마시는 건 철학을 넣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금요기도 해라고 넣으라는 것이 지금 교회 가서 그걸 전하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몰랐을 땐 몰라서 그럴지라도 듣고도 그걸 실행 못하는 사람이 세밀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저녁에 들려주신 말씀을 듣거들랑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듣고도 안 지키게 사람도 마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녁 먹고 10시 돼서 12시 1시 되는 금요 기도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 하나하나도 상가 조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라고 그래 부탁을 하시면서 그 저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증거해라 해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더하지는 못하지만 빼는 게 혹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기억력도 안 좋고 말도 잘못해서 뺄래야 빼는 게 아니라 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용서해달라고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때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또 한 장면 또 잊지 못다. 그래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는 왜냐면 저를 모르는 모를 때 나 안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저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욕한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냐 저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겠는 오늘 보여준 거 돌려준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증거해라. 그리하면 네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이것을 행치 않으면 네게 화가 있으리라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간다. 너희들이 있을 더 좋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너는 가서 이 복음을 빨리 증거해라 이렇게요. 그러는데 그지야 내 생각이 돌아오고 움직이자고 옷을 이래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일하니까 약간 어지리하는데 뭐 한참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딱 보니까 4시 반이라요. 4시 반인데 그때 제가 몇 시에 들어간 줄 모르겠어요.
그걸 뭐 시간을 안 봐가지고 못 오는데, 그때 한 8시 예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하고, 내 한참 기도한 거 생각한 거 한 끼는 한 10시쯤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런데 내가 그 시간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고려해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저 복음을, 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좋고, 예수님이 전가라 그러니까 이 복음까지는 잘 전하겠더라고요. 그래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지사님이 거짓말 아니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아, 성경에 입신하는 것이 있는가 물어요, 또. 아이고, 난도 모르겠는 게 성경 지식도 풍부하지 않은데다가, 그지야. 또 입신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고, 설교 말씀 중에 이래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답변을 못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성경적으로 예수님 앞에 알고 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전하니까 입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있는가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했더니만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있다고. 이제 거기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또 한 장면은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근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느니라고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거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말도 나는 아직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니 그러면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는 것만 가지고 지금 살아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 궁금한 걸 물어보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에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해당은 되지만 우리가 받으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아 이거 성경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뭐 집사님한테 준기라 하면 내가 어떻게 답변하오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제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면 오늘날 너희들이 이 성경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단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근원으로 기자에게 준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하나 예수님인데 내가 그거 못하냐 이기래요. 그게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그러다 이제 내가 이걸 담대하게 전하지요. 이제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집사님 그럼 지옥을 안 보여주더냐고 물어요. 그래 내가 아 난 심장도 약하고 떨리고 이러기 때문에 내 마음 약한 것도 아시고 지옥은 안 보여주시고 천국만 보여주세요 이제 전하라고 하셨다가 아홉 달 지날 동안 지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역을 보여주시는데 난 한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지 가마솥이 내 이 교회 천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하늘만 해요. 내가 볼 때 그만큼 큰데 그지야. 깨집에 가면 깨뽑는 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솥인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가면은 영원토록 거기서 뽑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판이 더 뜨거워 아이고 안 들어가려고 아이고 하면 이미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 이미 뽑기는 거예요. 계속 뽑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보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하지 아니가고 지옥 예수를 안 믿으라 지옥을 가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저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이 전도 안 하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되겠느냐 빨리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백성이 없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 주일 난 예배 장면을 보여주세요. 주일 난 예배 장면이 뭐냐면 제가 숫자 개념이 잘 없어요. 이래 지금 여기 몇 명 가는 걸 안시하려 보고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시선이 뭐냐 하면 300명 교인이다 하는 게 딱 들어와요. 한 300명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10명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 10명이라 소리도 안 하고 딱 6명이 예배 연락이 돼요. 내가 워낙 존경하고 저 사람만은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상급도 많고 잘 안 믿겠나 싶으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아유 예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있고 좋은 것 나는 요새 이런 성경책 사기 그때는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아이고 자기는 가족 성경 가지고 정말 최고로 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아라. 그 보아라 소리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지야.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아라. 세상에 내가 제일 그랬다 싶어요. 제가 사람만은 깨끗하고 심령이 하고 아름답고 천국에 상이 많겠다 싶은데 안 받는데 왜 안 받는가? 회개를 드렸어요. 회개하는 사람. 또 얼른 예배 마치고
예식장 갈 사람,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데 다 가 있는 사람, 가지각색으로 다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딴 말이 안 와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구구절절히 뭐 용서해달라 이런 소리지, 너무 다급하니까 용서하소서 빼 안 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용서하소서 또 빼 안 나와요. 제가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주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몰라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내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늦어도 30분까지 와야 돼. 늦어도 3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고 기도해가 예수님 받지. 안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교회 가면 각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대표하는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딱 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지 늦게 와가지고 살살살살 앞자리로 기어나오는 걸 봐라. 보아라, 목사도 모르고 사람 모르면 나 예수만 본다는 것이야. 난 저런 예배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리미리 와서 준비해가지고 생생했다 해서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사가 맨날 일찍 와, 그 집사님은. 근데 그날만은 부지 중에 늦었어요. 똑같이 늦게 왔는데 그 집사님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늦게 온 것을 용서해주고 다음부터 일찍 오게 해주셔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저 예배는 받는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몇 마디가. 나는 저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늦게 와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찍 와서 미리미리 준비해가 기도를 해주시오. 성경 16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예수를 못 만나요. 아니 몇월 며칠 날 주일이고 몇월 며칠 날 수요일이고 몇월 날 금요일인데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놨다 정한 시간에 딱 가서 해야지 부지 중에 어떻게 그래 갈 수가 있으니 그건 안 받으신대요, 한마디로. 내가 지어내면 내가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 거리 하시고 또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교회 안에서 돈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거리 하는 장면을 보이고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아름다운 소리만 하지 돈거리 주고받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아요. 자식 이야기, 부모 이야기, 뭐 세상 밖에 이야기, 여섯 시들복적 이야기 안 합니까? 예배만 절대 못하게 하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세상 근심 가서 이야기 다 하고 저런 돈거리 하는 일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하세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거는 뭐냐 하면은 너희 그 다음에 주신 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너희들이 산으로 들로 전도하러 댕기나 교회 안에서 배나 조건 만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 교회 안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나왔다가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그들이 왜 안 믿는가? 왜 교회 안 나는가? 너희들이 행실이 온전치 않아서 나 예수 볼 줄은 모르고 너희들이 행실만 보고 실족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행실이 말과 행실이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걸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오늘 콩 하나 가올라가다 이제 뭐 노란 콩 매주 쓰는 노란 콩 하나를 준비하시라. 그만한 거울에다 노란 콩 요만한 걸 딱 건져 놓치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응? 지하실도 있지만 나 예수가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네 앞에 그걸 얹는 거 콩 하나 그트다. 이 우주 만물이, 이 지구촌의 온 우주 만물이 네 거울 앞에 놓인 그 콩 하나 그트인데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 뭐라고? 성도는, 내가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말 안 해서요, 성도는 목사 비방하고 목사는 성도 비방하고 성도는 성도끼리 비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안 믿는들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 예수는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놓인 콩 하나 같이 우주 마음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숨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오려고 믿는데 남을 비방하는 것은 모른다. 그래 놓고도 자기는 죄 안 지은 것처럼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이 그렇게 성경 제목이 뭐냐 하면, 참 간증 제목이 뭐냐 하면, 그때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요 제목 올렸어요. 근데 그 앞에 말 주시지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고래 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말로 혀로 다 재짓고 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현실교회에 지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교회 지금 누구 교회가 아니고 현실교회야. 이거를 내가 뭘로 받았느냐 하면 딴 거는 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다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꿈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틀 전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9달 절하를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잠을 못 자요. 남편만 잠이 들었다 하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그만 내가 잠이 들어가요. 깜빡 잠이 들고 잤는데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꾸냐면 넓은 바다에서 그지야 뭐냐면 고기가 놀다가 세 마리 탁 튀어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은 쫙 났지. 그 물에서 놀던 고기요. 모래사장에 딱 남아 그 5분 안 가서 죽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 내가 그렇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자꾸 죽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두리부두부리 타니까 비닐봉지가 하나 있어서 내가 그물을 퍼가지고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야, 시골에 가면 논뚝이 논에 가면 그 듬봉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물 때 퍼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듬봉샘에서 물이 탈탈탈 넘치는데 내가 퍼줘서 살린 그물보다 그물이 더 좋아. 아이고 예수님 내가 너무 조급해서 이물 가지고 살려줬는데 내가 조금만 여유만 가졌더라면 저 좋은 물로 살려줄 건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바가지가 하나 딱 내려오는데 내 손에 딱 쥐어주면서 네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이렇게요. 그래 내가 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딱 퍼려고 바가지를 넣었는데 그지야 물이 반샘으로 싹 줄어버리고 이기가 바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툭 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내가 예수님이 바가지를 안 주시고 내가 그랬다면 이걸 안 물어 기도를 안 했었겠는데 예수님이 바가지를 지주시면서 네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딱 뜬게 3시 반이라 교실로 간격이 기도실로 막 뛰어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미련하고 부족한 거 아시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건 분명 그 무슨 뜻이 있는 꿈인데 가르쳐달라고 아주 간절히 했는데 안 가르쳐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가지고 마치고 눈을 딱 뜨니까 4시 반 새벽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루를 내가 무사히 넘겼는데 맨 종일 거기 생각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어찌 꿈 거기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뭐 응답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또 잤습니다. 잤는데 그 이튿날 잤는데 또 3시 반에 잠이 딱 깨있는 거라 아니다 내가 어쩌게 그게 마음이 찜찜해서 안되겠다 오늘 가가 기도를 해가 응답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여주세요. 어제 저녁에 아래쪽에 꿈꾸민 앞에 딱 나와있는데 성령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넓은 바다에서 놀다가 뛰어오른 그 고기는 믿다가 낙심한 형제다. 낙심한 형제인데 네가 물을 줘서 키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보기에 아름다웠던 저 듬봉샘은 세상 교회다. 네가 볼 때 세상에 교회가 좋아 보였지 나 예수가 볼 때 무섭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내가 볼 땐 좋던데요 막 한게 그때 내 앞에 지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탁탁탁탁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만 했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빼앗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큰 교회 짓기까지 믿음 없이 어떻게 했으며 어?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했겠으며 그거 짓는다고 철화도 했을 것이요 금식기도도 했을 것이요 특별현금도 했을 텐데 예수님 왜 안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라 하냐면 지금 자기들의 이름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깨끗하다 썩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어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서 어떻게 믿으면 천국 오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주는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받으시대요. 숫자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크다고 내가 받는 줄 알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거를 나만 보여주고 기도만 하라고 하면 내가 또 좋은데 전하다 가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 가서 그런 소리를 전하겠습니까? 감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당신께서 쓰시는 종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뭐 되게 심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 그렇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 중에 한 사람 쓰시옵소서. 나는 그거는 못하 기도는 해주고 금식하러 가면 금식도 하고 기도는 하겠는데 가서 전하는 건 난 못하겠으니 예수님 당신이 일하겠다고 두 손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중에 한 목사님을 선택해서 쓰시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보다 빠른 시일에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쓰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저를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지금 썩고 부패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뒤에 나오지만 그때 당시 부른다면 내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그래요. 설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거 뭐냐 하면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를 주셔요. 왜 못 받는가? 기도해놓고 부정한 말을 한다는 것이요. 어렵고 시험 들고 문제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는 좋은 문자 들어가면서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잘하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마음에서 믿지도 않고 부정한 말을 한다. 이거 되겠나?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안 하실 거다. 못 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거는 하고 하지 못해서 내한테 기도했거든. 믿음으로서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면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눈에는 일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올라간 만큼 일을 하시는 거요. 올라간 만큼 그래 기도해놓고 꼭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 사람한테 전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생활비를 안 줘요. 아들 교육비를 안 줘요. 돈은 많은데. 그래 혼자 다 주배가 부려먹고 아들 교육비를 댔는데 예수 때문에. 그래 요 강대상 앞에서 와요. 저 뒤에서 하는 거 시원찮아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예수님이 절고 그래요. 저 집사한테 가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저는 가라라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믿음없이 어째 구했겠습니까? 나 그런 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제때문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그러면 이 강대상 앞에 밤마다서 절하고 기도하니까 집에서 전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나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 아시야. 예수님 다 아시야.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판단을 너무 많이 한대요. 은사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았나 하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시라요. 권사님이신데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많이 두드리 맞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다 소리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다니 뭘 주냐면 신우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우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신우의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권사님한테 뭘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이런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게 신령한 꿈인가 가짜 꿈인가 물어봤는데 이 권사님이 가짜라 했는 거예요. 이 하나 이 집사님 꿈은 신령한 꿈인데 가짜라 했는 거예요. 마귀 꿈이라 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 권사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다 받는 사람인데 그거 응답 안 주는 거 보니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안 준답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 받아봐도 내 기도한 거 응답 안 받은 것도 많아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는 단계지 다 안 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돈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가서 그걸 조절 있게 쓸 수 있을 때 주는 거요. 그렇듯이 우리도요 너무 다 안 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는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부 응답 다 받는데 안 주는 거 왜 가짜래 전부 잘렸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가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갔는데 그 못 들어간 자가 왜 못 들어갔는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 앞에 오세요. 왜 못 들어갔으면 불법을 행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번거치는 은사를 베풀어도 불법을 행하면 못 간다 하는데 자기는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고치는 사람만 불법 행하면 못 가는 줄 알지. 그러면 우리 안 받은 사람은 불법 안 행했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세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불법하고 저게 뭐라 성경에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데 그 불법에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줘요. 죄는 곧 불법이고 곧 불법은 곧 죄니라 해요. 그런데 그 불법은 곧 죄고 죄는 곧 불법인데 그 불법의 기준이 뭔가 내가 몰라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어요. 머리가 탁탁탁탁 잘 돌아가고 내가 똑똑하면 안 물어봤을 텐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받은 걸 취급을 안 해요. 직접 주고 받아야 내가 받은 걸로 하는데 죄는 곧 불법이요 불법은 곧 죄고 그 불법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불법의 기준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다 할게요.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이다 가요. 또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전체적으로 불법이라 가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성경에 남을 판단하라고 했니 물어요. 아 하지 말라고 했죠. 관계는 하면 남을 판단하면 불법을 행한 자다. 남을 내가 비방하라고 했느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아 하지 말라고 했죠. 하면 남을 비방하면 불법을 행한 자라면 그래 놓고도 자기는 안 행, 불법을 안 행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기는 뭐냐 하면 빨리 빨리
해결해. 말을 삼가 조심하라는 거요. 범죄하지 말라고 요.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남을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왜 요새 방언을 안 하니? 이렇게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요. 뭐 마귀 방언도 있니? 막 방언 중에 이랬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 범죄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허락하세요. 막 허락하시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뭐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가니까 뭐 방언은 꼬부리 은사 중에 꼬부리 은사님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난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은사 중에 꼬부리 은사에 받아가 시끄럽게 막 기도한다고 방언 그래서 갖고 막 옆에 사람 기도 못 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그 방언 은사 받기도 아무나 봤습니까? 아무나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도 안 줬다.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 걸려고 팔세도록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줬다. 왜? 내가 내 그날에도 줄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정도에게 줬는데 왜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방언 받지 않고는 기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뭐 방언한다고 막 그러던데요. 이렇게. 그때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내가 그걸 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 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3장이면 남을 가르칠 때 일만 말하듯이 방언보다 깨달은 말음으로 깨달은 우리말이 낫다겠지. 내가 기도할 때 못하게 했느냐고 생망을 많이 하시면서 스타킹을 요만한 걸 하나 준비하셨어요. 제 앞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스타킹 요만한 거 하나 받아도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게 하늘의 은사 이게 얼마나 귀한 기대 비방하고 판단하느냐고요. 받아 받느냐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어? 내가 40일 금식한 자도 안 주고 밤마다 와서 방기도 은사 달라고 한 사람도 안 줬다는 거예요. 단 은사나 능력이나 받는 건 예수님의 근원으로 당신께서 줄 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받은 자는 비방하면 안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상에 방언 또 못 받은 사람이 방언 받은 사람을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거를 모든 우리들이 안 가르지만은 주의 종님들이 혹 그러는 분이 있는데 빨리하고 내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남을 큰 교회나 그런 사람 목사님들 흉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혹 그런 자가 있거든 회개하다고 전하는 것이요. 저는 뭐 그런 근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죄의 그릇 두기를 남기지 말아라 이래요. 지금 받은 것도 다 못 전하고 있고 하는데 또 죄의 그릇이를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요. 아이고 예수님 그럼 죄의 그릇이가 뭡니까? 또 물었지요. 물으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너무 탐이 나서 가왔단 말입니다. 욕심이 나가지고 가져와서 보이 날이 지나고 보이 별거 아니네. 아유 그때 괜히 가다 왔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해결했어 이 사람이. 한자다 해결했게 예수님에서 회개했길래 다 줬는 거요. 용서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훔치한 흔적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이 땅에. 그게 숨기지만 하지만 사람한테 드러나면서 영원토록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이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는 거요. 그건 범죄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건 이미 범죄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훔치한 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범죄케 했다는 거요. 그런 죄의 끓이를 남의 죄짓도록 끓이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물 맺히면 어쩌면냐고 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지식도 부족한데 또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왜 받았느냐 하면은 어느 부부 집사님이래요. 남편도 예수를 믿고 부인도 예수를 믿는데 저를 한날 만나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남의 부부간에 이혼한다 가만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도리고 남이 싸우면 못 싸우게 말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때 내가 못하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남자도 가늠하지 않았거든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자 가늠하지 않으면 버리지 말되 세상에는 다 몸 밖에 있어도 가늠하는 건 자기 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늠하지 않았거든 거치지 말아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우리도 너무너무 안 맞는다. 우리 아저씨하고 안 맞아도 우리 맞춰가면서 한다. 그래, 둘 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을 안 믿어도 그러는데 지사님은 둘 다 예수를 믿는데 맞춰가면서 살지 왜 그러냐 이렇게 쌩을 팍 내는 거예요 저한테. 지사님 우리보다 나으니까 살지 우리는 오죽해서 이혼하려고 하느냐 막 쌩을 팍 내더라고. 아 또 너무 이래 내가 괜히 주체서 이렇게 그랬다 싶은 게 맞다 저 사람은 오죽해서 이혼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두 말도 못하고 내가 집으로 왔어요.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왜 내한테 주시느냐고 지켜주시라고 내가 내가 그러면 내가 또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내한테 주시느냐고 갔는데 이 뜻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아주 그날 오늘 권을 바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보도면 맺히면 어쩌면요. 이래 제가 있는 구조를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곤하니까 이사에서 오장이 이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극성품 포도나무는 뭐고 덜 보도면 뭡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어떡한다고 했느냐. 찍어버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거 내가 찢어버린다.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다는 그릇입니다. 남편이 내한테 잘해주기 바라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내한테 잘해주기 바라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지 그래 헤어지는 걸 원치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아주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제가 처녀 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범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남편이 해외에 간 다음에서 그게 범죄인 줄 알고 기억해가지고 내가 해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녀 때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하면 아이들 3, 4남이나 두고는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몇 년을 자식들하고 살라 하다가 도중에 결과적으로 재혼을 하더라고요. 자식들 놔두고. 그걸 볼 때 제가 그 여자들이 좀 부정하게 말을, 마음을 먹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왜 저래 놔두고 가노. 고생스러워도 같이 살지. 그때는 교육비가 많이 안 들어갈 때 아닙니까? 밥만 먹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가난해가지고 물도 안 좋았고 비누도 안 좋았고 양식도 흔들지 않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지? 물 길에다가 나무에다 밥해 먹는데 지질이 들어가면 구질구질한다 보니 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남편이 리비아에 가고 나서 그지?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마음 먹었던 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왜? 자기 입장에 안 당하고는 남의 말 할 수가 없다 싶어요. 저는 남편이 보세요. 리비아에 가가지고 돈 붙이 오지요. 전화 오지요. 편지가 한 달에 네 통 써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와도 가정에 남편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살락하면은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도 안 벌어오지 남편도 없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자식들하고 살 때 오죽 답답해서 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때 제시한 걸 회개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때 몰라가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하고는 내가 그들한테 돈 주소 뭐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이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침 금식 100일과 밤 자정에 한 시간을 100일을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돈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길은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그들을 복을 주려고 주시라고 내가 기도를 할 테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 때 고통 없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만 내가 죄를 딱 짓는 게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 천국에 가서 주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서 3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토요일 날인데 그날이 그지? 주말명을 하는 날이요. 주말명은 10시 넘어서 시작해가 12시 넘어서 끝나더라고 그때 당시야. 그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변경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예. 예수님 예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달리했을 텐데 이걸 모르고 내가 작정한 거 용서하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이 잘 기미가 안 보이니까 빨리 잠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혹 이 내가 시간이 늦을지라도 기도 시간이 늦을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앉아서 해야 되는데 막 깜빡저리가 잠이 들어 눈을 뜨고 난 게 3시 반이라요. 그게 내가 얼마나 해결했겠어요 이 말이 나와서 아주 아주 간절히 해결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대상을 딴 사람을 한 사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냐면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네 안전자리를 빛으로 동그랗게 쐈는데 끔끔한데 후라이핏을 쫙 빗잡아 있어. 빛이 나가가 동그랗듯이 하늘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보세요 예수님 앞에 기쁜 일 한다고 고아와 가부와 양로인은 있는 할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자식들 다 키워놓게 배반해가지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대상을 딴 사람을 딱 주시 안해줄라 해서 내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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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방언도 받아가 기도도 잘하고 남을 건면도 잘하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나이다 안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 뭐라 하냐면 방언받았다고 해서 심령이 거듭난 건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을 기도해줄 때는 무슨 기도? 심령이 거듭나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줬는데 그 방언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다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거듭나야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수능 말씀을 주시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새 부대는 뭘 말합니까? 똥 이대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 한 10년 가세요. 그때 제 생각에 아 세수는 성령이겠구나 하는 게 와요. 어느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새술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새술은 성령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러시면서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받고 능력받는 비결을 가르쳐줘라 했지. 그래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이 많다는 거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 이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고 미국만 아니고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어도 능력이 남는다는 남는데 단 한 가지 성령 맞지 못하는 이유가 심령이 더러워서 성령이 임할 곳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라서 더러운 것에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누구를 막는다고 능력 성령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히 받아야 할 게 성령이에요. 성령 한번 받아 다 받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물을 한 컵 있다 하면 반 컵 중간 컵도 있지만은 철철 넘쳐야지 남을 주고 나도 기쁨이 있죠. 좀 받아가야 나 살기도 바쁩니다. 성령 예수 내 분 믿기도 바쁜데 우리는 충원 받아서 예수를 경배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뭘 성령과 능력을 필요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만 깨끗이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으시길 바라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히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받아보시면 진짜 너무나 비교하죠. 금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 이 부하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기도해가 심령만 깨지만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꽃으로 비유를 하세요. 꽃으로 비유를 하는데 심판을 하세요. 좀 딱딱하시지. 전부 심판이고 생망하니까요. 복받으라 하면 좋은데 요것만 지키면 복은 대절로 오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복 달라고 안 해서 복 못 받았습니까? 성령 달라고 안 기도 안 해가지고 못 받았습니까?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꽃으로 성도들로 심판을 하려는 쓰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꽃으로 비교하시라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천국으로 인도를 하세요. 영원히 시들지 않아요. 활짝 핀 꽃도 아니고 덜 핀 꽃도 아니고 한참 보기 좋은 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왜 심판을 받는가를 가르쳐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아주 큰 교회를 지어바쳤어요. 지어바치고 평생에 앞장서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요. 큰 일을. 그런데 심판을 하세요. 왜 심판을 하시는가? 회개치 않아가지고 교회 시험들게 해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말을 상가 조지 말아가지고 말로 범죄를 다한 거 회개치 않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요. 그날 꽃 두 송이를 사거리에다 딱 예수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한 사람은 교회 시험 들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요거 때리다 요거 대준 사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요. 소식도 없이. 그런데 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심판을 해결치 않은 사람 심판을 하는데 그제 뭘로 심판하는가? 한란의 바람으로 심판을 하셔. 이 꽃송이가 그제 한란의 바람이야. 그 바람에 막 피달리가 다 떨어져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는데 저 꽃이 왜 저런가 물어요. 그게 예수님이 날 보고 네가 설명해 줘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교회를 짓고 평생에 앞장서서 일을 했어도 교회 시험 들게 했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말을 상가 조심해가 안 해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심판받. 사람들이 하나님 공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치 교회 지어 바치고 재산 다 바치가지고 앞장서셨는데 그렇다고 그래 심판하시나 이렇게요. 그래 예수님이 난 그런 예수님이다. 그러면 네가 다시 꽃도 두 송이 갖다 놓아라. 너는 그지야? 그냥 심판하는 게고 회개치 않았을 때 심판하세요. 회개치 않았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내가 꽃을 갖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날 보고 갖다 놓으라 하는데 갖다 놨는데 그지야? 회개치 않으니까 뭐가냐? 땅에서 불이 올라가서 삭삭 커버려. 나는 불로 심판하는 예수다. 나는 불로 심판하는 예수다. 한번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받느냐면 지금은 그때 당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부하라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 지러 왔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 뭐래 믿었지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고 지옥 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가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공경하고 잘 믿어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봐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다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계명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심판을 받냐? 열심 하나 가지고 일만 했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대 예수님이. 근데 왜 그 돌아보는 기중한 일이 있는데 거기 뭐냐 하면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 많이의 분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잘못한 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틀리면 그때 당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를 하나하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가 회개를 했을 텐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하나님 열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거든요.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이는 보래요. 그 다음에 주신 거는 이제 요거 보면 나와요. 요거는 지금 그 다음 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지금 목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멸망하기 쉽던데 그걸 이유를 밝혀주세요. 목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는데 그걸 내가 지어내면 난 이 자리에서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많은 걸 받으면서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게 목사님들한테 말씀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내가 안전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전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투나 시작하게 되면 또 마음도 편하고 목사님 어느 한 목사님에게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래가 자기 영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상으로 궁금한 점을 그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열심히 나게 가르친 게 이 사람이 거기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만 예수를 믿을 만한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부 세상에 나간 걸 보고 예수님이 부하라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요? 이 말씀으로 정말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묻는 말에 합당하게 대답을 해줘야 하고 그 듣는 이가 믿음이 생기도록 해줘야 하는 게 목사님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에게 한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성도도 역시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엉뚱한 말로 막 시끌벅적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못 줬어요. 말씀으로 부하라 부하라 성도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목사님도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이 성경 말씀을 네 분류로 풀이를 해주세요. 뭐라고 풀이를 해주시느냐 하면 마태복음서 요한복음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 직접 있을 때 내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나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천국 오고 잘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이 열심 하나 가지고는 자기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만 봐도 구원시키겠다고 그러세요. 왜 한편 강도가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어가 그 사람 구원받아서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봤다가 구원시키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말아도 될 것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하지 말아 했겠느냐 이거예요. 꼭 말씀을 지키고 행하리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또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죽어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얼마나 있다 어떻게 부활성천에서 지금 성령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고 앞으로 마귀들을 무정해가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야지 나 예수 있는 곳에 올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그때 주신 게 뭐냐면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는 예수 내가 이 땅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죽어 어떻게 심판할 것이 기록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라고 명목을 넣지 말아요. 그 명목이라고 한 것이 목사님도 되가지요. 장로님도 되가지요. 우리 평신도 다 나가요. 누구든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 아 여보세요 창세기에서 이사야 앞장까지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에서 그때 제 생각에 아 이제 태초에 뭘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거 주시겠구나 하는데 아닙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냈느냐 어떻게 해냈느냐 그들이 내게 내 앞에 절대 순종했을 때 내가 복을 주었고 함께 하였고 네한테 불순종했을 때 내가 봉을 했다 봉을 했는데 그때 봉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오늘날 너희 하나님이다 이기래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오늘날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 그날짜에 내게 주실 때야. 그 날짜까지 내 성경책에 적어놨어요. 그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부른다면 내 앞에 설 때 한 사람도 없다는 해결을 그만치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빨리 해결가 예수님을 잘 믿고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치고 믿는 자는 잘 믿으라고 고려 주십니다. 고려 주시면서 빨리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상한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심판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누구든지 오너라 살인자도 오너라 도둑질 한 자도 오너라 누구든지 오라 제가 이거 예수 안에서 회개만 하면 구원시키 주는데 너희들이 장차 지금 내가 오늘 죽는다면 회개다 하면 구원 받지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회개치 못하면 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신 게 뭐냐면 상한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심판 때까지 한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는데 상한갈 때는 내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뭡니까? 저희 너희 육신이다. 내 육신이 죽어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기도를 하면 내가 고쳐주고 어? 살려줄 것인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안 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파지고 그 아픈 곳이 있거든 빨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고쳐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끌어가는 등불은 뭡니까? 물으니까 너희 믿음이다 이게요. 믿음이 없어 다 떨어져 가도 기도를 안 해. 믿음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저 믿는 줄 아나? 믿음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충분하게.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추수하는 과정을 보여주시오. 추수하는 과정.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시골에 가면 모내기를 이렇게 모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어요. 요새는 기계를 심지만 옛날엔 손으로 다 뜯어 심었다고요. 그 뜯어 심는 과정부터 탈곡해서 다시 사는 것까지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 하면은 시골에 가면 있는데 모내기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모를 심어놓고 대초제도 뿌리고 그지야 김도 매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이거보다 곡식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가라지는 저기 뭐라 우리가 심어놓고 대초제도 뿌리고 김도 매주었는데 저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원수들이 그랬느니라 이카세요. 아이고 그래요. 보니까 곡식은 마지막하고 그지야 가라지는 커가지고 곡식한테 지장이 많겠어. 양분을 다 빨아먹어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 저 가라지 뽑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는 것입니다. 왜? 뽑다가 곡식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이 자라가지고 이제 물어익어가지고 이제 나락이 자라는 과정, 자라가 꽃피는 과정, 그 열매 맺는 과정, 물어익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다 익으니까 뭐냐면 낫기를 해서 베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베가지고 또 낯가리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탈곡하는 과정까지 보여주시는데 탈곡을 해놨는데 그제 내가 볼 때 저거 얼마 안 돼요. 탈곡한 곡식이. 그랬는데 탈곡을 해놨는데 탈곡한 곡식 키가 할 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 곡식은 탈곡을 해놨는데 키질 할 키가 없네요. 제가 여태 물었어요. 물으니까 키는 내가 가져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아 그 키가 뭔가 했더니 그지 한란의 바람이라 한란의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지 곡식이 요만한 건 고사하고 땅에 파묻힌 팔도 날아가겠어요. 그때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곡식은 고사하고 저 땅에 묻힌 돌도 날아가겠나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이 한란 속에서도 알곡되는 자는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알곡되느니라. 그러지. 어렵고 어려운 일 당하거든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가 알곡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가 살기 좋아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기 좋지요. 찬양하기 좋지요. 전도하기 좋지요.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도 어려운 시험 때문에만 오면 시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정말 그 모진 한란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보장을 하겠어요? 특히 지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믿음을 충만하게 강하게 해놔야지 그때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직 더 많은데
그 다음에 주신 건 이제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헌금에 대한 거를 91년도 1월 1일 날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날도 역시 텔레비가 너무 재밌는 거 나오는 거예요. 자꾸 들은 거 푹 빠졌지요. 빠졌는데 저는 그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유순 아버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정보 좀 알라고 유순 아버지 안 보는데 그날 막 외국인 뭐 노래 잘한 거 있지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막 씻고 수대로 텔레비를 앉았는데 저는 거기 앉아서 그 마음 뺏긴다 하게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 작은 방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어찌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는지 한상을 주시는데 뭘 하냐면 흥금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거지를 우리 집에 한 사람 보냈는데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만한 걸 하나 봤는데 그 거지 왔는데 내가 돈 천 원 넣어주는 걸 예수님이 보시디 지금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흥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는 성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에 지극히 성김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인데 세상에서 거지한테 주셔서 돈 천 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정하고 깨끗한 봉투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예수님 앞에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 예식장에 가도 더러운 봉투에 안 가게 가더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예식장에 가도 돈 냈다가 봉투가 더러우면 다시 때가 깨끗한 봉투에 넣으면서 내 한 달에 거지한테 주듯이 그렇게 하느냐요. 그러면서 아주 정한 봉투에다 내가 준비했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그래 제가 안타깝고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요래 정확히 넣어야 되는데 또 말아가지고 이래 또 이래 주거든요. 그거 보면 전 마음이 아파요. 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승스럽게 해요. 어차피 믿고 어차피 드리는 거 조금만 정성을 다하면 예수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면 또 책망하실 것들아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 언제 뭐 성경에 가부 여전 주님 뭐 봉투 넣어야 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성경에 뭐 가부 여전 주님 언제 뭐 봉투 넣어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많이 받으셨다고 칭찬하시놓고 내가 그런 마음 먹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를 뭐라고 하시면 나는 세상에 너희들이 돈이 많아야지 내가 받는 줄 알고 많이 받을 줄 알지만 액수가 정코 많으면 상관없이 받는 액수가 내가 다르다는 걸 말한 게지 내가 그리 하라고는 않겠다 그러시면서 그러세요. 아 그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또 생각이 오는 게 뭐냐 아따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세계에서 1위 가는 교회라는데 11주하고 뭐 감사의 봉투에 넣지만은 주일 헌금 많아봐야 많은 천원 500원짜리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뭐 일일이 꺼내는 것도 그 일이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걸 예수님 옆에 말한 게 키우는 또 여러 형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진료들이 그래요. 어머 저기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니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한데 언니 신혼여행 갔다 오는 거 보고 가라고 그래요. 아 참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 작년 5월 4일 토요일이라 5월 5일날 우리 딸하고 여의도 순복음 거기 한 번 가봤어요. 그 좀 간 김에 갔더니 그지 70만 명이래요. 순복음 교인이 하나같이 거지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하, 예수님이 저걸 보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빨리 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내가 70만 명이라 그래 70만 명 70개를 70만 개를 빼내야 안 됩니까? 그 얼마나 큰일이요. 그런데도 뭐라 가시더라고요. 내는 전하지 않고 별 걱정한다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몰랐을 때는 어차피 그래 했을 거니와 이제는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세요. 저는 1년 더 헌금을 은행에서 명절도 바깥에 놓고 했어요. 요새 며칠은 제가 지금 그래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1년 쓸 헌금을 할 헌금을 은행에 가서 제대로 탁 바깥에 놨다 1년 쓰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밤송이로 성도들을 비유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저는 남편도 구원하고 자식도 해야 되고 다 잘 믿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내야 되는데 기도하기만 했는데 기도할 제목을 뭘 주시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제 내가 목사님들한테 못 전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그지야 시골에 가면 백갈꾸리도 있어요. 부득이 드는 백갈꾸리도 있고 쇠갈꾸리도 있는데 백갈꾸리로 밤송이로 싹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남은 밤알이 요만진 한 개 그지야 배짝 말른 게 거기다 막 벌레가 먹어가지고 금이 줄였겠는데 똥이 쪼롱쪼롱 매달린 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아무리 이거를 없이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이게 가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끌고 모한 그 밤송이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아느냐. 그리고 네 앞에 있던 그 밤알, 그때 제 생각에 그 밤알이 그지요. 떳떳한 물에 살을 담가놨다. 살을 삶아도 안 퍼지겠다는 생각이 와요.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얼마나 성도들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졌고 병들었는지 네 앞에 놓인 밤알 같다. 그런데 뭐 세상에 파묻히갈 성도의 부실을 못한다는 거요. 예배들이 때는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할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서 날 보고 이걸 기도해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 예수님 기도 안 해줄랍니다. 지금 나는 내 가족도 구원해야 되고 남도 복도 받아야 되고 나라 민족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주시는데 언제 그것까지 할 게 있어요. 진짜로 말이지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뭐라 하세요. 너는 사람 앞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내가 복을 줄 테니 기도해 주어라. 그 다음에 주신 게 너무나 또 중하고도 귀합니다. 한날은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큰 고기 작은 고기가 큰 이런 못에 있는데 다 죽어가요. 내가 작년에 한산강에서 그 고기가 오염돼가 죽은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렇게 큰 고기가 다 죽다니 싶은데 내가 이날 저녁에 본 것도 예수님 보신 것도 그렇더라고요. 큰 고기 적은 고기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 큰 고기 적은 고기 다 죽어갑니다. 지금 왜 죽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는가 내가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한번 보라 해요. 보니까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 못에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뭔지 또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오염됐고 세상 걸로 미겨가지고 큰 고기, 큰 고기는 뭐냐면 신앙이 좀 큰 사람, 적은 사람은 이제 믿은 사람인데 크거나 적으나 다 죽어간대. 신령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그런 자가 없겠지만은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간음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안전하려고 음행이라는 자체가 이 강대상에서 난 하는 게 죄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라고 해서 주는데 교회 음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지 말씀을 전해도 간음한 자는 천국에 못 오고 장로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고 큰사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그런 자가 많은데 뭐냐면 지금까지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테니 빨리 용서 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왜 내가 이 아가씨를 조용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속이다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정직하라는 거. 누구 때 뭐 누가 그렇다고 남한테 떠는 거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아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언언을 해요. 뭐라고 언언을 하냐면 제사님 제사님 어떤 유부남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딴 데 시집은 못 가게 한대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떡하느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내가 어떡하느냐 하니까 집사님 이 아가씨가 내 막 입진 들어가는 상태 은혜 받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기 철학 금요일 날인데 철학 가거든 하루 종일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을 저지르 가지고 죄는 지었지만은 그래도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바르고 살라 하니까 그날 하루 철학을 금요일 날 가가지고 저녁 10시에 가가지고 아침 5시까지 기도해줬어요. 그 사람만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걸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준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라고 남자도 자기 가정을 보살피고 여자도 회개해가지고 딴 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 되면 하면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또 뭘 받으려고 합니까? 난 이거요 한 번도 뭐 보고 싶어서 받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맨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도 돌려고 안 해봤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시고 또 그 기도가 그 응답을 주시 뭐 문제를 주시실 때 그걸 내가 못 전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를 막 석 달씩 6개월씩 뭐 무한정하거든요. 그 한 제목을 놓고 내가 못하니까 내 대신 이제 딴 사람을 선택하시든지 본인한테 직접 주시라고 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면요 다음 거 또 주세요 이래가 이렇게 받은 기라요. 딱 한 가지만 내가 기도해가 받은 기세요. 그러니까 이거 생활 속에서 그 아가씨가 이루어지길 기도를 했는데 새벽 5시쯤 되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안 그랬다 하던데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묻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더 묻고 싶어도 답변하리고 주시는 그 말씀만 딱 이제 더만한 게 아이고 예수님 안 그랬다 하던데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게다. 그런데 밤에 철화를 하고 나면 그 전날은 제 아무리 건강해도 한 11시, 10시까지는 자줘야 돼요. 밤새도록 철화를 하면 그 안날 또 일을 했지. 이제 아들 학교 보내놓고 자는데 9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말하자면 제사님 어떻게 제기도 해봤어요? 이렇게 하더라. 그 해봤다. 이렇게. 아, 또 묻더라고. 안 물으면 그걸 말했겠는데
그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할까요? 그래 뭐라 하더라까 뭐라 하십니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 남자보다 네가 남자를 더 좋아한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 그것도 다 아시느냐고. 전화에 대다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뭐라 하느냐면 내가 전화상으로 다 이야기 못 하고 지금 집사님 집에 갈 테니까 전화 끊고 갈게요 하더라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가씨를 드러내서 흉불락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속이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만 내가 잘못했다 가해서 아이 그러면 깨끗하지 누구 때문에 뭐 누가 어째서 이런 걸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가씨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내하고 붙들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딴 데 가서 결혼해가 사는데 답답하면 전화로 막 기도하려고 전화로 막 전화되고 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제가서 안 온 게 요새 더 좋지요. 뭐 이제 시험도 안 들고 요새 이제 살만 하에 안 오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럴 바랍니다. 지루하시지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긴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요게 하나 성경이어서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뭐냐 하면 누에다 비교를 하십니다. 누에를 비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 가서 누에를 저는 키워봤거든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4, 5일 먹고 한잠 자고 한잠 자고 나서 또 4, 5일 먹고 두 잠. 내가 넉 잠을 자야 넉 잠 자고 나가지고 뽕을 아주 많이 먹어요. 그때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4, 5일 먹고 난 다음에 뭐하냐 전부 배설을 합니다. 자기 먹은 거 전부 똥을 좀 다 뱉어내고 올라가서 위에 꽃을 지요. 위에 꽃을 짓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교회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 누에 꽃이는 뽕만 먹고 자란다는 거요. 딴 거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뽕만 먹고 자라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같고 양들을 미게 가지고 다시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는 것도 돼가야 돼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이제 막잠을 자고 나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를 주느냐 하면 시골에 가면 초가집 질 때 1년 저게 뭐라 초가집 질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집이 있던 걸 1년 되면 그걸 벗어내고 새 집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벗어낸 썩어질 그 집가루 딱 덮어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 누에는 뽕만 먹고 살듯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았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성도들은 말씀을 충만 먹어가지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잘못된 게 있거든 전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해결하고 전부 회개하면은 나의 신앙과 믿음대로 충성한 대로 하늘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그 누에가 만약에 남이 잘 때 자야 되고 남 먹을 때 먹어야 되지. 그렇지 뭐냐면은 남이 올라갈 때 됐는데 아직 석잠 자고 있으면 그건 그런 트림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이요. 오래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이제 3년 만에 11조 드리러 갈 때 있었던 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생 중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바쳤다고 책망을 받고 남편도 돈도 주도 안 하지 교회 갔다 다 바친다고 하루 3천원씩 2천원씩 주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언제 12만원을 모읍니까? 그래가 이제 내가 뭐를 했느냐 하면 파출물을 댕겼어요. 파출물을 댕겨가지고 이제 10만원짜리 두부찌를 산통을 넣었어요. 끝번을. 그래 좀 해들어가잖아요. 그래 자가 20만원을 타놨어요. 타놨는데 이제 교회 감사를 헌금을 하는데 만원만원 해가지고 한 5만원 지출됐고 이제 15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갖다 갚을 기한이 없는 기라 남편이 안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도 일 딱 하고 하면 내가 집에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도 없으면 어떨 땐 문장구고 이래요. 지금 많이 용서해주고 철야 일에 오는 것도 다 이해는 하는데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디 가면은요 난리가 나요. 자기 집에 와서 내가 없으면 그날 싸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딜 못 나가는데 이날은 우찌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로 우리 딸아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주민등록 등본만 띄우라 하는데 우리 머시마는 호주 등본을 띄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금요일날 와가 월요일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미리 캐야지 미리 띄다 놓지 내일 토요일인데 미리 캐서면은 전화해가지고 붙이달라 하면 우리 애기 아빠자 형님이 그 친구 형님이 면사무소 계장이기 때문에 붙이두거든요. 내일 토요일이니 월요일 빼도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미리 가지 왜 이랬노에 간게 어머니 진짜 학교에서 가는데 지가 이제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내일 당신이 가서 뛰어오라는 거예요. 호적등권을 월요일날 가져가도록. 아이고 좋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11조 갚으러 간다고 주는 얼마나 좋던지 그지 차비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때 3월달인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때 안에 눈이 얼마나 왔는데 그지야. 또 새벽쯤 되니까 뭐냐 하면은 비가 오더라고요. 눈이 많았는데 비가 오고요. 또 좀 있으니까 예, 새벽 낮인데 날 자세가 좀 춥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 길가가 걸었었어요. 너무 매끄러서 자기가 못 당길 정도라. 그런데 나는 그 때문에 갔어요. 시부지 갚고 허적등을 뛰러 갔는데 차에 딱 탔는데 내 한 차 탔어요. 손님이라고 내 하나 불고 조수하고 운전사하고 둘인데 엉금엉금 기서 가는 거예요. 어찌 됐기나 뭐 좋더라고요. 가는데 그지. 내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12만 원은 11조 드리고 3만 원 남는 걸로 교회 목사님 고기 한 건 사드리고 또 나머지 하나 남는 건 그 아주 불쌍한 노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속옷이라도 내가 한 불 사드려야 되겠다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그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가셔서. 우리 옛날에 연탄불 뗄 때 말입니다. 연탄 찍게 벌글 다가가고 이런데 대면 어때요? 타잖아요. 타죠. 내 등거리가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눈도 못 뜨겠고 운전수 아저씨한테 내 죽거들랑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줘서 이거 좀 갈락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별일이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점점 더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라 하나님 내가 3년 만에 이 지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그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날 치료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돈은 한 달만 써서 이자 따라 갚는 게 3년 만에 다 갚으면서 그 사람한테 낱낱낱 한다고야. 아이고 아프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주시도 내가 알긴데 아파가지고 세상에 눈도 어떻겠고 그지? 우리 집에 내가 여섯 죽고들랑 전화한다고 해줘서 이 소리도 안 나오더라 카이야. 그걸 기독교 할 기도 했어요. 기도를 하게 세상 돈은 한 달만 써서 이자 다 갚는 게 네 3년 만에 갚으면서 그거 왜 사람한테 낱낱낱 하느냐. 어려운 게 다 바치라는 것이요. 그러니 뭐 예수님 앞에 네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 하지요. 하나님 용서하도록 하여 싹 낫는 거예요. 제발 신성하여 진짜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지루하시면 찬송 하나 부르고 할까요? 아니라야. 아,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하는 사람들 혼인관계나 뭐 하나님의 이제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 이제 내가 어느 가게를 할까 말, 아이고 하나님 이리 가는 게 좋은가 저리 가는 게 좋은가 내가 이리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래 기도 뭐 물으면 혼자 기도 아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 기도해보고 합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막말하시. 그걸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지 기도를 한참 신령할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딱딱딱딱 나올 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러 왔어요. 이런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저는 싹 하고 나면은 그지 빨래 하던 것도 놔두고 설거지 하던 것도 또 딱 놔두고 방에 와서 기도를 해줘요. 아주 가져라. 왜? 이 호박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오죽답답해서 빨리 왔겠어요. 그렇게 저는 육신에 이런 죄책 놓고 기도부터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솔직히 말로 기도. 왜? 오죽답답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나 싶어서 내가 사랑으로 해줬는데 할 때마다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가게를 두 개 놓고 기도했을 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서쪽으로 가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서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 그 동쪽으로 막 뭐라 하죠. 기도해보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가락하는 데는 안 하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이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어 본자리로 예수님 가락하는 대로 보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내가 그런 기도는 안 해주지만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고 아예 믿음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하라는데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좀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해서만 기도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사 같은 것도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기도 부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아가씨 하나가 절 보고 지금 자기 교회 교인 저 권사님들이 자기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철회를 하는데 평일날 기도를 하는데 40일을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강도사님하고 이제 결혼시켜주려고 혼사끼리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하나님 뜻인가 기도 한번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줄 텐데 지금 내가 그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어내면 저주받지.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고신 죽이니까 강도상이가 있겠죠. 강도사한테 고신 대학원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의 대답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아니라 해도 난 믿음으로 구해가 그 사람한테 갈래요, 이렇게요. 아, 그럼 네 믿음대로 해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네 믿음대로 해라. 얼마 지나고 나니까 수요일 되니까 절 보고 자기 교회 목사님은 수양회에, 학생회는 수양회에 갔는데 자기 강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한번 와서 들어보라는 거 있어요. 가인끼네 제가 우리 남편한테 부탁을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나는 잘했다, 못했다 소리 판단을 못 하지요. 좋은 것만 아멘 하고 아닌 거는 내가 좀 좋지 않았는데 아가씨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맨날 잘하는데 오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 이렇게요. 미안한가.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가 4월 초순인가 이런데 5월 30일 되면은 그보다 못한 자리가 혼사길이 나오는데 그리 가도록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그 아가씨한테 전달을 해줘버렸어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지금 5월 30일 되면 혼사길이 나온다 하는데 요리가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고요. 5월 30일 딱 됐는데 선 본다고 자기 할머니한테 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영남신학생. 그래서 그거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학은 나오면 지금 당장 목사님이 되고 그 사람 영남신학생이지만 아직 총신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은데 이 사람이 더 똑똑하니까 그 강도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네 믿음대로 하락했지 내가.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가락하는 대로 가라. 내가 이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강도사님이 딴 도로 전근을 가시면서 여자한테 연락도 안 해가지고 아무리 하락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좀 한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는다는 거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나를 비방하겠더라. 나는 그 딴 사람한테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비방하면 서로 자기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내가 이 많은 것을 받을 때 왜 받았는가? 남이 욕을 해도, 야, 예수님만 아시지.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무 물고 먹는 일이 많답니다. 지사들끼리 막 서로 흉부고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어떨까? 안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둘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21절과 21절 말씀을 주십니다.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물에 다시 씻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돼지하고 돼지 개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땐 거룩 가득 해놓고 세상에 가서 반복해서 다 날마다 그 죄를 다 부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안 됩니까? 예, 고려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귀가 내가 여기 공책에 기록한 거는 혹시 순서 잊어먹을까 봐 순서만 적었어요. 순서만 제목만 딱 적어놓으면 나머지 건 자동적으로 다 나와요. 왜?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주고받은 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 뭐 가만히 뭐 예수 잘 믿도록 천국 가도록 놔둡니까? 가정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잘못했던 건 마땅하지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 해보여서 열 납니까 안 납니까? 열 나죠. 성내만 범죄하는 거요. 예수님 요거 때리면 요거 대주라 했는데 대주 해라했습니까 언제? 대주. 그런데 마귀가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하면 뭐 빌만 되지. 용서 빌만 되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누명 씌울 때 열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는데 그 끝까지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끝까지 잘 참았어요. 잘 참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여주시는데 욕을 해도 누명을 씌워도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가 막 용서해주고 참았는데 마지막 그 생명이 다 돼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지? 천국 갈 때까지 마귀가 올라와서 괴롭혀요. 천국에 못 가도록 괴롭혀요. 그러는데 뭘로 하느냐 하면 사람 약을 올리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라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런 누명 온갖 누명 다 씌워도 천국 여 천국 가려고 참았는데 이제 마지막 오늘인데 내가 마지막 가면서 한번 밟아줘야 되겠다 저 마귀를. 발에 힘을 딱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요. 뭐냐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 원수들을 너희 발아래, 네 발아래 상향하게 할 테이니 그 올라가는 사람 그 발아래 상향하게 할 테이니 너희는 기도해라.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때는 성경을 쫙 펴가지고 로마서 16장 요 19절에서 20절에 빨간 줄을 딱 펴가지고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땐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혈기내서 손해보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비유를 한번 주십니다. 포도원이 하나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뭐가 있느냐, 풀이 많이 났어요. 잡초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주인이 가서 풀을 뽑으라 했는데 주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비유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풀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가서 그걸 풀을 뽑으라 했는데 풀 뽑는 거 시도를 해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시도를 해보이니까 농원에 가서 농 갈고 막 자기는 장한 일 했다고, 아니 포도원에서 지금 그 풀 앉아서 풀 뽑고 있느냐고 막 장한 일 했다고 이렇게 좀 교만을 떠드니까 예수님이 보고 뭐라 하셔요?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요. 주인 시키는 거, 어? 주인 시키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수고 많이 해놓고 칭찬 들으려고 상하지 말라는 거요. 저 힘든 일이나 약한 일이나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나쁜 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주의 종들에게 전도, 어느 전도 사님을 한 사람 보여주시면서 이제 교회 주일 학생과 교회로 전도 일을 마치려는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딴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보아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맡은 일은 다 하지 아니하고 딴 데 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저런, 저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예수님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고 뭐라 하시더라. 그런 자가 지금 세상에 많다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주일 학교를 맡았지만 주일 학교를 책임을 져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내가 성가대 앉았지만 성가대도 다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다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뭐 아이고 안 나가면 뭐 안 되는데 싶어가 이렇게 눈치 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달란트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내가 요새 저게 뭐라 성가대 그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게 뭐라 구약시대 때는 내 집화 아주 없다든 아니면 그 내 노래하는 자로 세우질 않으셨어요. 지금은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갈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 목사님께서 지시해가지고 달란트 주거든 거기다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거 놔두고 딴 데 가서 더 잘한다고 해봐야 안 기뻐하신다고. 요 교회 직분이나 뭐 주신 거는 그건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이제,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물에 모욕하는 걸 빌려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그런데 깨끗한 물이 없어요, 도대체. 그렇게 니나 내나 더러운 물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느냐요. 아이고 난 물이 들어와서 안 하면 되지 그 못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건 나는 안 하면 어디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세상 교회가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데 그건 나는 안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만하지만 해도 깨끗하지 못해도 그 어디모로 간다는 거예요. 가가 영원히 충만하면 하지만 영원히 공고한데 그 채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 보통에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되고 그지야. 우리 가족 구원하고 기도할 점이 많은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 목사님 기도입니다.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딸의 부자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길을 주신대요. 이방인들에다 회개할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막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도둑질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이랬는데 딴 데 가서 잘 살거든요. 잘 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 여기서 뭐 그래도 나쁜 짓 해도 거기 가서 잘만 사네 잘만 사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죠. 난 그것도 이방인들도 회개할 길을 주는데 회개치 않을 때는 그럴 거기도 내가 진노한다 이렇게요. 진노라는데 그 진노가 내가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진노 준비하는 걸 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방인들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진노를 한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부러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절대 안 놔둔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면 절대 안 놔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족한 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 믿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거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 있는데 더 많이 바라는 건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지? 주신 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 시골 근철님한테 갔다 올 때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글을 사사로운 것 같지만은 지금 현실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그 근철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40에 딸을 하나, 외동딸 하나는 낳는데 그 딸이 정신병이 들렸어요. 그러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닭이라고 막 장대가 잡고 막 이랬는데 때리는데. 그렇게 그 여자만 덜렁거리 움직이면은요, 동네 사람이 없어요. 숨어가지고 겁이 나가요. 장대를 막 닭이라고 죽어 때리니까. 그 기도를 하니 안 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근사님이 뭐냐 하면 교회 가서 6개월을 철회하고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전부 막 여름 되면 해가 길어놓으니까 8시 돼서 시골에서 일을 하면요. 늦게 나간대.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중환병에 그렇다고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올 때까지 철회한다고 한 게 6달 만에 고쳐주더랍니다. 고쳐주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내보다 더 뚱뚱해가지고 예,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기도하러 가자 가면 싸라는 간대요. 그런데 애를 이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달 만에는 그만 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딸을. 40이 하나 준 딸이 저렇게 애를 미국 거셨는데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만 자 딸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음성을 돌려주세요. 네가 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묻더래요. 자기는 가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마귀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마귀 세분하는데 마귀가 탁 나가더랍니다. 근데 이 근처님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영세민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딸이 그 면사무소 가서 양식을 얻어다가 먹고 그 딸이 나무에다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딸알만 내가 요새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돌 끼어넣고 두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서 보니까 비누도 없지 신도 다 떨어졌지 막 사는 게 맹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기도를 했더니만 어느 땅교회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볼게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10만 원을 주시고 어느 집사님이 2만 원 주시고 식용유 몸빼도 사주고 나무 할 때 입으라고 양산 공장 하는 사람은 양산도 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속옷도 사주고 비누도 사주고 그냥 그 심부름 하러 갔어요. 제가요. 그걸 언제 갔느냐 하면은 우리 애기 아빠는 노동일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포항 3일째 저게 간다는 거요. 내일부터 3일 있다 포항에 가서 하고 온다 이렇게 요. 아이고 때는 이때다 싶어 그거 준비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목사님 몰래 가만히 그거 전달하고 온다 하는 게 안 됐잖아요. 언제 나도 소문은 다 알게 되는데 숨길 필요는 없고 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택에 들어갔지만 목사님은 지방에 가시고 네, 노예 가시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모님이 여기서 정신 잡수고 천천히 들어가시라 하면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대화가 끝날 시간이 아니라 사모님이 뭐 오랜만에 만난 어이 많이 묻고 이러는데 젊으시가죠. 할 수 없어. 양목 김천 디나서에 대구거든요. 황간쯤 오니까 끔끔한 밤인데 어떤 할머니가 대구 거진 그거보다 깨끗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막 밭에서 일하다가 막 신에 흙도 들어갖고 그지 머리에 수건에 뿌리기도 묻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고부간에 밤에다가 싸워가지고 딸내 집에 가는 것 같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쌍하면서 그래 저 할머니가 세상에 하루 정도로 일하고 세상에 집도 안 잡수고 딸내 집에 가는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진 않았지. 김천쯤 오니까 운전기사한테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마산가는 버스 있느냐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막차 다 떠나고 저 김천역에 가면 밤새도록 차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야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난 김천 지리도 잘 모르고 그만 이거 타고 대구까지 갈라니 가더라고요. 그러 오는데 한참 어디까 날 보고 우리 집이 하루째 재워달라는 거예요. 재워달라 하는데 난도 지금 남편이 뭐 이렇게 공무원 들었지 출장이 아니고 노동일이라서 그날 갔다가 안 맞으면 노동자들은 다 올 수도 있어요. 일 안 하고 지금 포항을 갔는데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안 맞아가 집에 왔으면 난도 지금 들어가서 혼날 지경인데
더러운 할머니 데리고 들어가고 해서 나 할머니께도 당신 때문에 나 혼났는지 알아서 얼마나 미안하게 여기서야.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해주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하고 오는데 그지야. 외관 쪽 왔는데요. 불쑤시로 또 쑤시는 거예요. 불쑤기로 또 쑤시는데 보통 아프면은 뭐 참지요. 눈을 못 들지고 막 죽어 지경이라요. 꼴딱 숨이 너무 잘 지경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를 하는데 그지야. 또 뭐라 가시는 거 있지. 니는 뭐 구제하고 온다고 그런 거 좀 누구는 다 한다는 거예요. 구제한다고 입 밖에 내지도 말아. 내 입 밖에 내지도 안 했지만은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할머니는 니가 아니면은 지금 잘 데가 없고 니 사랑이 꼭 필요한데 왜 대답을 안 지어주느냐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난 집에 가면 남편이 지금 날 뭐라해도 할머니 때문에 뭐라 하는 거 싶어. 내가 그래 그랬는데 하나님 내 해주지요. 제 아들이지요. 계세요. 그 싹 나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당장 돌아서 가고 할머니 할머니 아까 답변 대답 안 해주는 거 죄송한데 오늘 어쨌든 집에 가서 주무시서 주무시면 내가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야 차표 사가요. 내일 마산까지 할머니 잘 모시라고 내가 운전기사한테 내가 탁 그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라고 갈기네. 아이고 새댁이 고마워요 이렇게요. 그 대구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난 항상 버스 타고 다니지 택시를 못해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을 가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너무 더러우니까 이걸 자꾸 도망을 가가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우리 친정 엄마나 뭐 시어머니나 되는 줄 알았겠지만은 나는 할 일 없이 좋더라고요. 그날 그지 기쁜 날은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안 왔어요. 또 가면서 걱정한 게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 깨끗하고 안 이쁜데 제대로 온전 차는 게 또 노인 데리고 가고 더러운 노인 데리고 갔다고 찡그리기는 하고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저도 어쩌겠노 싶더라고요. 그 집에 왔더니 그러지는 않았대요. 내가 해놓고 간 밥이지만은 잘 차려주고 잘해가지고 밥을 두 그릇을 잡숴요. 물 두 그릇이나 잡숴요. 내가 그때 물 해놓고 갔는데 잡숴고 땀을 쩔쩔 닦으면서 아이고 새댁이 새댁이 내 평생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대접 처음 받았다. 딸내 집에 가도 이런 대화 한번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하도 옷도 더럽고 발도 더럽고 더럽길래 전부 물떠사가 씻으시라 가고 내 좋은 옷 좋지는 않았지만 깨끗한 옷 챙기드리고 신발도 씻고 양발도 빨아가고 해야 되는데 아 하나도 안 입으셔요. 양발 한 짝이도 안 가요. 자기는 평생에 너무 거 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자기 거 나빠도 자기 거지. 그래 할머니 할머니 마산을 왜 가실려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산에 땅이 많은데 큰 기업에서 사들여서 너무 헐값에 샀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거 따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거는 여간 법 알아가지고는 그거 찾기 힘들고 할머니 수고만 하시지 그거 찾기 어렵습니다. 간게 아예 가서 여기라도 끌어보고 온다고 가더라고요. 그래 가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 이튿날 나는 이제 남편 없을 땐 항상 교회 가서 철학을 하거든요. 이제 아홉 달 끝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넌 아홉 달 동안 철학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개인 철학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홉 달 남편 나올 때까지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넣지도 말고 하라기가 이거 그걸 다 했어요. 그래도 습관이 돼가지고 남편 잠들만 교회 가고 없으면 교회 가고 이제 철학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그 할머니한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는 그래 자기도 믿겠다 했는데 믿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내가 상세하게 잘 전했어요. 전하고 이제 교회 가서 철학을 하고 그때는 아침에 아이들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주려고 하니까 그지야. 할머니가 번개같이 나오지만은 한 새댁이 새댁이 어제 고마웠다 하면서 나는 밤이라서 그렇지 낮에는 도순팔도 어디라도 다 찾아다닌다 하면서 아침도 안 잡수고 쫓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도시락을 아들 막 더푼둥만둥 하고 누구 보고 싸게 가라 하고는 신발 신고 따라가니 못 찾아버렸어요. 왜 사람이 낯선 동네 오면 이리 가는 긴가 이리 가는가 왜 자그리에 가면 좀 더듬거리다 보면은 시간이 걸린데 아무리 할미가 빠르다 해도 내보다 빠르겠습니까? 나가서 도순팔방 다 찾아도 못 찾았어요. 비는 부실부실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는 하늘로 날랐는지 흙길 걷는지 난 지금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집에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저 할머니 저렇게 보내주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돈으로 차표 사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좌석 탁 잡아갔다 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이래 보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래 가셨다 하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더라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주고 마음의 평강을 다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사히 목적까지 가니 잘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는 드렸어요. 드렸는데 내가 왜 이걸 기도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꼬꾸라고 울어요. 노동일 뒤모도 하고 오시다가 나도 예수 믿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래 사는데 너무 반갑다 하면서 막 날 꼬라고 울으셔요.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진 마을에 사셨어요. 젊으셨을 때.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예슬을 딸 하나를 두고 아주 잘 믿었대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가 그럼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기가 예슬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더럽다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야지. 힘이 빠져가요. 그래 안 댕기는데 내가 이래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는 안 믿는 건 아니라 하면서 그래도 구원은 받지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래 주일날은 그렇게 지키시라고 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내가 알아놓다 싶어가지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빨래라도 하면서 해드리고 또 뭐 좀 갖다 드릴까 싶어서 반찬이라도 집에 가본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장 처마에다가 공장 이 뒷담 처마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부럽고도 안 쌓고 그지야. 너무 농장 내뿌린 거 나무장 내뿌린 거 그거 가지고 언더막을 지가지고 거기서 3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방이 있습니까? 방이라 개발 그 나무 할지 놓고 거기 담요 한 장 깔고 주무시는 동지수 딸이 얼마나 죽겠어. 우린 방에 자도 추운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 건너마을에서 이제 담요는 한 장 주더랍니다. 건너마을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뵀어요. 요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는 우리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요, 저 내가 저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장한테 가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할아버지 방 하나 정지 한 칸만 넣어주자 보일라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목수기 때문에 해줄라 가더라고요. 갔는데 어디 가고 안 계신 거 있지? 없는 거 있지? 왜냐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자꾸 빗기달라 하는 바람에 저 지산동 어디로 갔다 가는데 못 찾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우리 이웃 교회에다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전도회에서 구제비가 책정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를 우리가 도와주자. 내가 목사님한테도 전도회장한테도 말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 해가 우리 동네 사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동네 한 그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장학금을 대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뭐 내가 이름 나타내면 땅에서 상급 다 받을 거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거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십시오. 교회 헌금해도 이름 안 써도 괜찮아요. 난 내려고 하지 마시고 꼭 쓰고 싶은 사람 쓰시겠지만은 사람 앞에 땅에서 받아보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교회에서 교회 자기들의 교회 이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는. 그래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현실에서 어려운 사람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늘 예수님께서 저한테 환란 때를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창조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답니다. 그 환란의 때는 날과 시는 모르지만 때는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대구 도성을 보여주시는데 그제 옛날에 저기 서대 때 저 기아집이 하나도 없이 세금물로 들었을 때예요. 골목골목이 정리정돈이 딱 떼가지고 그제 차가 골목마다 집집마다 쫙쫙 들어가도록 그만큼 하고 옛날 집이 하나도 없을 때 세금물로 짓을 때 이 한란의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그때 저한테 묻는 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이 다 하시는 하나님을 줄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네가 이것도 믿느냐 이래요. 아주 엄하고 무슨 소리. 그래 딱 보니까 뭐냐 하면 육산 빌딩보다도 더 커요. 내가 서울에 가서 육산 빌딩 멀리서 봤는데 저보 타이머 요런데 그거보다 세 배도 더 큰 건물을 보여주시면서 창조 이래로 없던 한란이 이 땅에 오는데 그 한란과 지진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한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이 건물이 세상 법으로 생각하면 딱 무너지다 하면 이거 무너져야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빨딱 세우는 근세도 있답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만 살리고 병자만 고치고 내가 천지 만물만 창조한 자냐 이 건물 하나도 무너뜨릴 근세도 있고 세울 근세도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한란 속에서 너희 자녀와 네가 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려면 지금 그때 당시 지금 기도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극렬히 여기시사 그 한란 때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거에서.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셨습니다. 지금 기도를 많이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러시면서 내 앞에 6살 내지 7살 먹은 남자아이 하나 기진 맥진 해서 있는 걸 보여주면서 네가 야를 보느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런 어린아이 하나도 야 엄마가 기도해 놓았더라면 이 한란 속에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버림을 가진다. 창조 이래로 없던 이 땅에 한란이 오는데 그 한란에서 너희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기도를 많이 해보랍니다.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우리와 자녀들을 그 지진 속에서 죽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한란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 우리가 그 한란과 고통 속에서 시험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천년왕국 시대의 천년왕국의 왕로로 들어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고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자도 복이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다만 뭐 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 한란이 올 때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을 보여주세요.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걸 보고야 이 머리를 땅에 대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병원에 가서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는 게 그 기부사는 게 헷갈을 줄 몰랐어요. 그날 예수님이 헷갈으라고 보여주시가야 알았지. 내가 그만큼 무딘 여자라니까요. 외식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세상에서 밀가루를 거지요. 우리가 찌진 꿀락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빡빡하게 해야 요리 뒤집을 수 아니십니까? 찌진 굽는 것보다 더 묽게 풀어놨어요. 햇가루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전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얀 걸 버리는 거지. 손 딱 띠자마자 머리가 빳빳해져 못하고 부동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기는 전부 외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제가 읽었을 때 외식한 자들이 성경 저게 뭐야 천국을 못 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들이 외식하냐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들이 저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우리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란 때 구원 받게 하리라. 아이가시 한란 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너한테 내세우려고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예수님하고 나의 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 너희 심령의 교율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도망하는 일이 교율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 사계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아멘이 안 돼요. 그 말씀에 안 하자니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 같고 설교 잘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가만히 눈도 안 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걸 받아 먹자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멘을 못하게 하시고 안 하자니 주의 종을 판단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떡하오리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말은 안 하고 눈은 안 감았지만은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응답도 없고 한다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싶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한 응답이 쫙 하는 거라.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냐. 너희 심령이 기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냉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그때 계시록 말씀은 안 주지만 이 성경의 계시록 읽어보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령이 아주 뜨거워라는 것입니다. 뜨거워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망, 기도 모든 것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만나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또 뭐 주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88년도 10월 17일 날인데 아주 추웠어요. 그때서부터 100일 기도 끝나는 기간이 가장 추운 기간이라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아침 금식 100일과 철야를 들어가서요. 100일을 철야를 들어갔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또 교회 기도의 향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마다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기도하라는 그 제목으로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교회 가서 철야하고 9달 철야해도 내 개인적으로 날로 한 번 안 들어봤고요. 내 개인적으로 선포기 한 번 안 들었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했어요. 왜? 공동체 물건은 내 개인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틀어보면 그때도 하지.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기 더니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10월달부터 1월 27일까지 얼마나 추워도 날로 한 번 안, 날로 가운데 가보도 안 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옷을 한 가지 더 입고 가면 더 입고 가지. 그래 했는데 중간 쯤 했어요. 제가 철화, 100일 철화를 중간쯤 한 반턴, 내가 지금 날은 안 적어놨지만 받은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날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지? 못이 바시적 우리를 입고 그리고 정자나무 밑에 앉아서 부채질 하는 걸 비추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주의 목자들이 지금 저렇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오늘 안 전했는데 오늘 처음 여서 전해요. 왜? 목사님께서 들은 대로 본 대로 다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하는 자기 목자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양물을 잘 가르치고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고자 산으로 들러가지야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양들은 지금 얻어먹겠다고 산으로 들러댕기나 그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꼴을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많은 것을 받을 때마다 가까운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집사님들이 이러세요. 집사님 집사님 너무 신령하면 이단된다. 집사님 너무 기도하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절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지 어떡하느냐고 관계는 이단된 사람들이 그냥 이단된 줄 아나 성령받고 능력받아가지고 모든 표적과 기사가 보이다가 전부 자기가 예수라고 이단됐다는 거예요. 아, 난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맞다. 난도 지금이야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도 하고 교통하니까 정말 좋아요. 좋은데 난도 언제 예수 부인할 줄 없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놔야 되겠다. 100일 차라 3일 앞두고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요거 하나 물어봤어요. 보여달라고. 근데 뭐냐 하면은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이단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사실 나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뭐 유창하게 안 해서 이대로 돼. 걱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오늘 저기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단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나도 그런 걱정이 되는데 내가 오늘 꼭 약속 하나를 주시옵소서. 내가 딴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 물로 심판하실 때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저기 무지개만 내 앞에 한 번만 보여줘도 내가 예수님 안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안 버린다고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지 하늘에서 빛이 쫙 딱 내려오는 기도하는 내 등 뒤에 딱 비둘기 내려오대. 비둘기 세 마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내 등에 비둘기 세 마리가 딱 왔는데 이제 나는 평생에 그런 눈물 처음 흘려봤어요. 달고 떡 붙은 눈물이 두 눈에서 막 흘리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무지개만 보여도 예수님이 날 안 버리고 내가 예수님 안 버린다는 거 약속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를 내게 약속하시니 내가 예수님 앞에 어찌 감사치 아니하리요. 내 평생에 주님 섬기면서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기도를 하려대.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게 너는 온유하고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능력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크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적은 걸 줬는데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받은 양, 자기만 채운 양, 자기가 막 교만하게 하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을 로 허리를 동의를 매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라. 그리하면 내가 네 평생의 축복을 때까지 함께하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날 처음으로 이 많은 중에 용답 한 번 단락에서 받았고 이 많은 것을 전부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은 적고 또 집사지 이런 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10년을 내가 안 했다니까요. 10년 안 했는데 이제는 두 손 들고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지 각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이 테이프를 냈는데 자기들의 자비로
복사해가 전부 돌려주시고 저는 또 제대로 합니다. 그래 했는데 아직 이게 많이 전달이 안 됐어요. 저는 저를 알아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전부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걸 바라고 내가 이걸 하지. 내가 딴 거 보고는 원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아니면 나는 돈 벌으면 돼요. 나 얼마나 건강합니까? 나는 일하는 것도 아무것도 가리질 않아요. 파출모도 좋고 뭐 청소하는 것도 좋고 내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그거 해가 나 꾸로 안 가고 살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12년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나. 내가 육신의 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는 못전해도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고 그래도 안 기뻐하시겠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날 두 분이나 대다고 가시라 제가 할 수 없이 이 길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뭘로 도와주시냐.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를 많이 밀어줘야 돼요. 제가 실컷 전하고 제 교만하게 버림받으면 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실족해가 지옥 가지 않도록 그지야 기도를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 또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은 내가 이게 많은 것을 받아놓고 이제 전할 때도 있고 안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한날은 어느 목사님 이제 집회에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익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요새 얼마나 성도들이 신령 거 들어오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줄 형편은 안 되고 예수님이 하니까 마귀가 와서 막 흙을 보여줘가지고 그거 보고 듣는데 빠지도록 성도들을 만든다 하면서 우리 여 모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말 속이 뭐야? 전부 가짜 캐는기라요. 근데 나는 근데 그 모인 성도들이요 전부 아멘해요. 아니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가 분별해가야 아멘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독초라는 잘못 먹어놓으면. 그래서 저는 아멘을 안 했어요. 아이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시다 싶어요. 다는 아닌데 성도들에게 분별해가지고 그래 받아들이라 했으면 좋을 텐데 전부 가지라 하네. 그래가지고 전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 기도 마치고 집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는 가짜가 아니니 저 말에 속지 말아라 말씀을 주시고 내가 저 말에 속지 말아라. 나는 너한테 준 건 가짜가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라시고 그 다음 이제 다 돼갑니다. 한두 가지만 하면 또 하나씩 준 거는 뭐냐 하면은 올 97년 1월 1일 날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에게 좀 해당이 되시는데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설교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설교 잘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나 설교는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는 자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설교는 잘하는데 믿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어찌 안 믿고 전하겠습니까? 함께 내가 심령을 보여 내 눈을 열어 심령을 보여주신 듯 부하라. 부하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네가 한번 부하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기도해도 거기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날 보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때 본인도 믿고 전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간증할 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전하는 건 전하겠지만 내가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이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힘든 일이라 전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그거를 꼭 천국 올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벌려주고 들려준 것을 꼭 너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게 찬송 주는 게 376장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입을 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 찬송을 내가 불러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요.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거 지금 이런 기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 민족 이제 첫째 우리 예수 믿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무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먹은 우리는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다가 심판 받으면 불쌍한 자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바쁜 세상에, 예수 믿자면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일 해가면서 시간 쪼개가 하나님 앞에 들려가면 바쁜데, 그 바쁘고 귀한 시간 드리고, 또 참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 쪼개가지고 헌금 드리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안 받고 상을 받아야 돼요. 어쩌면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3층 정 있고, 1층 정 있고, 2층 정이 있어요. 2층 정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는 아이고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잘못 믿으면 내일도 잘할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죽어갈 천국에 갔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1층층에 있는 사람은요 3층층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여기서는 생각하면 막, 아이고 뭐 천국 분들이라도 가면 어떻게는 뭐 속된 말을 그런 말 하실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한번 가면은 다시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으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하시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남이 나한테 억울한 소리하고 나쁜 소리를 해도 대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3층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예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한 사람, 잘 지켜 행한 사람은 가는데, 이 세상에 살 때는 3층층에 간 사람이 가난하고 뭐 찌들고 돈이 없어서 좋은 옷도 한번 못 입어보고 살았고, 1층층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너무 부유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대조적이래. 그런데 그 1층층에 간 사람은 3층층 사람 팔아보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잘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잘 믿을걸. 왜? 이 세상은 많아봐야 100년이에요. 성경에는 70이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새 100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데 200년 산다 합시다. 천국에는 영원한데, 영원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셀 수 없는 단어예요, 영혼은. 그런데 어느 사람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영혼이라는 그 세계가 얼마나 긴지, 이 대구 도서관 안 차돌 바위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와서 새가 쪼아가고, 그게 차돌이 깨지고 없어지는 날이 영혼의 하루랍니다. 그러면 끝이 있는, 없잖아요. 끝이 없는 세계 아닙니까? 그만치, 그렇답니다.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 대구 도성만 한 차돌바위가 10년마다 한 번씩 와서 새가 쪼아가지고 거기 따라 없어지는 날이 하루라면, 영원의 하루라면 얼마나 길겠어요. 거기서 영원산 세계는 그만한 영원 무궁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거기서 영광은 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고난스럽고 얼음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